9월 20일 토익 대비 특강을 맡게 된 박형 강사입니다. 현재 종로 YBM 센터에서 파워 토익 대표 강좌를 담당하고 있고요. 9월 20일 토익 시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대비를 해야지 점수가 잘 나올지에 대한 방안을 최대한 이번 그 무료 대비 특강을 통해서 소스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서 최대한 이 강사의 강의 스타일에 익혀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RC 먼저 저희가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C로 넘어갈 겁니다. 먼저 전략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Part 5, 6의 전략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원래 RC 문제는 101에서 200번까지 총 100문제가 세팅이 되고요. Part 5, 6, 7까지 나오죠. 사실 우리한테는 Part 7도 굉장히 쥐약 같은 파트예요. 왜냐면 독해 지문이라서 해석하기도 너무 짜증나고 맨날 시험장 가면 시간 없어서 찍고 이랬거든요. 제가 실강의 때도 매번 얘기하는 건데 사실 Part 7이 느려서 독해 지문을 항상 못 풀고 나온다라는 말은 어폐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Part 5를 너무 느리게 푸시다 보니까 심적인 압박감과 타임 매니지먼트에 실패하면서 Part 7 넘어가시면서 더 쫓기면서 풀다 보니까 읽은데 떨고 떨고도 정답이 안 나오고 원래 사람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면 못 풀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시간 자체의 배분에 있어서 Part 5, 6가 훨씬 더 빨라지고 신속해지면서 깔끔해지면은 7 푸는 게 생각보다 이상하게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도 훨씬 좋아지고 빨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특강에서는 5, 6 위주로만 일단 다루려고 하고요. 파트 5 보시면 역시나 강사의 강의 스타일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는 빈칸 앞뒤의 구문을 보기 해석보다 문법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 특강을 혹은 제 수업을 접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제가 어떤 강의로 수업을 하는지 아실 거예요. 물론 실 강의와 지금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 제 모습은 좀 달라요. 그런데 가리키는 뼈대는 똑같아요. 실제 수업에서는 저는 막 화를 내면서 막 스파르타식으로 강의를 하는데 일단 여기서 영상에서 제가 화낼 상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 강의 방식은 똑같이 가되 스타일만 달라진 건데요. 전 진짜 해석을 너무 싫어합니다. 해석을 너무 싫어하는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해석하니까 시간 있는 대로 잡아먹고 제가 어휘력이 좀 없나 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제가 단어가 막히니까 해석 자체 깔끔하게 안 되고 막 제가 원하는 대로 지 멋대로 막 오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률도 팍팍 떨어지고 희한하게 많은 문제가 해석을 기피 할 정도로 빠르게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빈칸에 정답을 빼실 분들은 빈칸 앞뒤 위주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전치사는 1초에 정답을 고르게 한다. 두 번째 팁인데요. 전치사가 1초에 정답을 고르게 한다는 거는 거의 제 수업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전치사에 정말 민감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게 반응하는 1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전치사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쉬운 기본적 문법으로 고득점을 노린다. 그렇죠. 뭐 후치, 수식, 도치, 구문, 이렇게 다 해야 되나요? 일단 급한 거는 쉬운 거. 초등학생 같은 문법인 줄 알았는데 이 초딩 문법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기본적인 문법은 매우 중요하고요. 기본적인 문법으로 제가 몇개 예를 들어드리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골라내는 품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단수복수 있죠. 명사 하나일 때 앞에 어 넣고 여러 개일 때 뒤에 s 붙이고 뭐 이런 거요. 뭐 저런 걸 가지고 저걸 내가 못 풀까봐 난 이미 여러 번 토익 공부한 사람이야. 진짜 어려워요. 해도 해도 끝이 안날 겁니다. 그 기본적 문법을 잘 마스터하는 거를 가장 슬로건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13분 컷으로 Part 7을 위한 여유 시간을 확보한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미가 아니라 처음에 인사드리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Part 5, 6를 13분 안에 들어가 주면 어마어마한 속도가 되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토익 지표에서 나오는 Part 5, 6 푸는 시간은 25분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기염을 토해서 우리가 25분이 아닌 13분에서 15분 정도로 무려 10분에서 12분을 단축하게 되면 환산해 봤을 때 시간을 독해 지문을 아무리 길어도 세 지문 이상 더풀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트 7을 위해서 몰빵해 주는 거죠, 시간을. 파트 6는 파트 5 뒤에 나오는 12문제 세트인데요. 글의 제목과 상단 하단 기본 정보를 필히 확인한다. 당연하죠. 모든 독해 지문은 초반과 후반이 중요하고요. 글의 제목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나올 때가 많습니다. 고급 어휘나 접속부사 표현을 익힌다? 고급 어휘는, 고급진 어휘는 말 그대로 어려운 어휘죠. 파트 5에서 잘 다루지 않았었던 어휘들이 요새 자꾸 짜증나게 한 번씩 나와요. 파트 6에서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다루자는 얘기고요. 접속부사라 그래서 왜 접속사처럼 문 뒤에 나와서 문장을 끌되 완벽한 접속사가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몸 뒤에 콤마를 붙이고 문장을 끄는 애들을 접속부사라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This와 that의 뒤에 있는 빈칸은 문맥을 꼼꼼히 보아야 한다.
this, that 같은 것이 사실 지시 대명사하고 지시 형용사라고 얘기하는 성분이어가지고요. 앞에서 나온 얘기를 근데 이거는, 근데 이러한, 근데 저거는 이렇게 받아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뚱맞게 그냥 새로운 출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절에 있는 내용만 조금 꼼꼼하게 봐도 this 뒤에 뭔 단어가 들어갈지는 쉽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맥락을 잡는 연습이 조금 파이브가 다른 것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전략 보셨고요. 이제는 먼저 화면에 문제가 뜰 겁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빠르고 해석을 안 하고 차이트하게 빈칸 앞을 다 잡아서 강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거로 보입니다. 먼저 문제를 화면에 나올 테니까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자, 열심히 특강을 하고자 한번 머리를 묶어봤어요. 자, 모든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ABCD 보기를 먼저 보세요. 이 문제를 먼저 푸셨을 때 너무 걱정돼요. 이걸 다 읽으셨을까 봐. 해석을 있는 대로 다 했을까 봐. 시간 다 썼을까 봐. 굉장히 걱정되네. 저는 해석을 잘안 하거든요. 저 정말 안 좋아해요, 해석을요. 사실 해석을 제가 못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해석하기 전에 정답이 눈에 그냥 보여요. 그래서 보이기 때문에 해석할 여유를 느끼질 않아요, 전혀. 근데 ABCD 보기 보니까요, 이렇게 생긴 애들 뭐라 그럴까요? In, on, at, to, 막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애들. 항상 보기는요, 걔들의 다른 점을 먼저 보지 마시고, 스펠링이 서로 다르더라도 이 아이들이 공통분모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깔끔하게 문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 애들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전치사는요, 굉장히 우물한 개구리예요. 문장 전체를 다 꾸미는 애가 아니라고요. 문장 전체를 꾸며서 문장 전체를 읽어야만 어울리는 걸 넣으려면 부사 골랐겠죠. 아니면 문장 전체를 연결하려면 접속사?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거지. 전치사가 과연 빈칸 앞에 주어인 is to 어쩌고서부터 끝에 for years까지 지가 다 꾸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요 빈칸을 맥시멈으로 보시고 그 빈칸 앞뒤 인근에서 가까운 곳에서 정답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빈칸 앞에 run 보이시죠? 사실 run이 달리기 하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뭔가를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빈칸 앞에 있는 run은 동사라고 보기에는 앞에 is라고 하는 비동사랑 충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be run은 여기서 BPP라고 쓰인 것 같아요. BPP로 쓰이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수동태라고 하죠. 뭔가 굉장히 아쉽게 당하는 입장이지 자기가 직접 어떤 거를 행할 수 있는 애가 못 됩니다. 그런데 수동태가 나왔으면 거의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을 빠르게 바로 가셔야겠죠. 아시죠? 바위가 뭐뭇에 의해서라고 해서 수동 냄새가 펄펄 나요. 그런데다가 빈칸 뒤에 mayor 이 사람 누군가요? 사람 맞죠? mayor 시장님이요. 시장님, 시장님. 근데 시장님이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공식이에요. 빈칸 뒤에 사람 대상이 나오고 앞에 수동태가 나오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행동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바위가 무조건 정답이 돼요. 앞으로 시험장 가셨을 때 BPP. 뒤에 사람 대상 이러면 바이를 가장 유력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참고로 보기 B에 있는 among 같은 경우에는 뭐뭇들 중에 뭐뭇들 사이에서란 뜻인데요. 수동태이고 모의고를 떠나서 얘는 지금 직후가 석자예요. 왜냐하면 among은요 뭐뭇들 중에서다 보니까요. a mayor이 아니고 mayors를 계속 복수로 나와줘야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돼야만 이해가셨죠? 106번입니다. 106번 보세요. 세 줄이에요. 제가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 먼저 파일을 제공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해석하시는 걸 바꾸셨으면 해요, 이제 슬슬. ABC 딱 보기 눈으로 보세요. 항상 보기부터 먼저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약간 살짝 이상한 여자로 바뀌어서 정답을 빼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employees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자마자, 입은 안 돼. 베사이즈 망했고, 뭐, 로벌 더 미친 거고, 정답은 그냥 원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주 빠르게 나와야 돼요. 빈칸 앞뒤 누가 해석을 합니까? 해석할 필요가 없었어요, 애초에. 왜 employees currently working in서부터 다 해석하셨어요? 그럴 필요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까요? 빈칸 뒤에 내용을 보면 the building, 이게 주어고요.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is, 이게 동사입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 있는 걸 하나에 뭐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에 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절을 끌수 있는 애가 빈칸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빈칸 위에 줄도 보시면 will move라고 해서 동사 하나 더 있죠. 어쨌든 동사 한 놈당 하나의 절에 들어가니까 제가 봤을 때 빈칸을 육안으로 빈칸 앞뒤에 절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절과 절 사이에 빵꾸가 딱나 있고 그걸 연결할 걸 고르라 그러면 접속사밖에 정답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왜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행동을 했냐면요. 이분이요? 부사 이분이요? 이분은 안 되죠. 뭐뭐조차도라는 해석이 뭐가 필요하죠? 이분은 부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빈칸이 원하는 문법 자리는 접속사들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한 자리예요. 부사는 문장 앞에 그냥 못 나오죠. 부사가 문장 앞에 나오려면요. 감히 접속사가 아닌 부사님들께서는 문장 앞에 나오려면 자신의 몸 뒤에 콤마를 이렇게 붙이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even, 콤마. 보기 뒤에 moreover, 게다가 부사예요. moreover, 콤마. 이러지 않으면 얘들은 그냥 다예요. 그 다음에 보기 시에 besides, 게다가 콤마 붙여, 부사.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접속사 되는 놈이 once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once인데요. 만약에 이런 경우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품사를 똑바로 외우고 기본적 문법을 할줄 알다 보니까 이 문제를 손 하나 건드리지 않고 저는 아주 쉽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빼버렸어요. 정답 보자마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품사만 외우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A도 접속사, B도 접속사.
C도 접속사, D도 접속사 이렇게 나오면 구별 안 돼요. 그런 상황도 대비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가요? 전 그래도 해석 안 해요. 왜냐하면 being 간 뒤에 is가 현재 시제거든요. 근데 이 접속사가 끊은 나머지 하나의 시제가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자신의 몸뚱아리 그거 하나 이용해서 미래일과 현재일을 같이 끌어요. 그럼 이게 같은 1인 대상의 한 명의 사람이 같은 시대 동안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라고 하는 인간들은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건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발생할 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건 가정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과 추측을 할수 있는 것들을 조건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시제의 맥락을 가질 수 있는 조건절 중에 가장 심해 많이 나오는 애 중에 하나가 원수예요.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정답이 그렇게 돼요. 제가 조건절 접속사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의 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발생하는 일처럼 현재나 뭐 현재 완료 시제 이런 걸로 가정하는 부분을 담고 나머지 하나의 절에 미래 시제를 동반하는 어마어마한 애들이에요. If 만약에 반대말 unless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once 일단 뭐뭐 하면 when 뭐뭐 할때 until 뭐뭐 할 때까지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before after 전에 후에 근데 얘들이요. 이 현재 시제 한 문장, 나머지 한 절은 미래 시제, 요거 아니면 꽤꼬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걸 되게 잘 끌어요. 근데 다른 시제랑도 다닐 수 있음은 감안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 중간중간에 이거 실황 아니니까 녹화 중, 이거 화면, 이거 멈출 수 있잖아. 그럼 멈춰가지고요. 필기를 하세요. 폰카로라도 찍어야 돼. 이거 제가 수업 중에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필기도 같이 하시고 정리하시고요. 108번 넘어갈게요. 자, 108번. A, B, C, D 보기 보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생김새 틀린 거에, 생김새가 서로 다른 거에, 그런 거에 전 쫄지 않아요. 전 기본적인 건 일단 걔들의 공통점부터 쥐잡듯이 잡겠습니다. A, B, C, D 보기의 공통점은 첫 번째, 다 S로 끝났어요. S로 끝난다는 건 단복수의 개념이 있다는 얘기네요. S를 붙였다, 띄었다 할줄 아는 애들은 단복수의 개념이 있는 거니까. 근데 단복수의 개념이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명사 아니면 동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명사인 거 같네요. ABCD 보기가 TION으로 끝나는 것도 있고, ER로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명사 어형으로 보여요. 그리고 빈 칸이 제일 앞에 자리니까 아무래도 제일 앞에 일바의 자리는 명사가 들어갈 자리죠. 주어로서. 공통점 첫 번째 S로 끝나는 복수 형태의 두 번째 명사입니다. 자. 빈 칸에 들어갈 애가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는 사실 빈칸 뒤에 있는 모든 내용하고 다 어울리는 것보다는 가장 급하고 시급한 건 주어는 동사랑 잘 어울려야 돼요. 그런데 빈칸 뒤에 나오는 동사 저기 보니까 have delayed the plans. 그러니까 have delayed가 됐다는 거는 안 좋네요. 플랜이 계획인데 계획을 지연시켰어. 계획이 뒤로 밀렸어.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밀렸다고 안 좋은 뜻이에요. 밀어줬어요. 그러니까 빈 칸에 들어갈 주어도 뭔가 우중충하고 안 좋은 애가 들어가서 주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A의 additions. 추가되는 거죠. B의 manners, 방식이나 절차, 아니면 사람의 예절, 보기 C의 materials, 자재나 재료, 보기 뒤에는 concerns, 우려와 걱정. 되게 안 좋네. 그래서 뒤로 갔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한번 이 강사 너무 해석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욕먹을까봐 일부러 잠깐 해석해봤어요. 이것도 저 많이 한 겁니다, 해석을. 원래 실강의 수업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요. 저는 왜안 하냐면요. 안 돼요, A는. 절대 안 돼요. 많은 학습자분들이 보시면 빈 칸에 정답만 빼려고 하지. 그리고 해석을 잘하는 게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진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작이 뛰어나요. 영작이 최고 난이도예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해석은 얼추 할수 있어요. 어휘력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정확하게 맞는 문법과 맞는 세트 구문을 형성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절을 완성하는 걸 남의 나라 문장인 영어로 만드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저도 완벽하게 절대 영작은 할수 없어요. 저도 틀리는 게 너무 많고요. 그런데 에디션이라고 하는 놈을 영작을 똑바로 하실 거면 에디션 2입니다. 혹시 뭐뭐에 덧붙여서 뭐뭐 외에도라고 할때 in addition to라는 수거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증명하듯이 에디션은 온몸으로 투예요. 빈 칸 뒤 어바웃으로 갈수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애초에 수업에서 얘기하거든요. Concerns, worries. 너 걱정하는 거 뒤에 뭐에 대한 걱정인지 얘기 좀 해라. 너 어바웃 좀 붙여라, 인간적으로. 막 화도 내고 그래요, 수업 중에. 틀리면 너 장난해, 어바웃이 있는데? 이래요. 그래서 뒤로 갔어요. Concern about, worry about. 걱정에 관련된 거. 빈칸 뒤에 어바웃만 보고, 그 뒤에 있는 내용 다 해석 안 됐어도 정답은 나왔을 겁니다. 되셨어요?
보셨죠? 아, 그래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보기는 문법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빈칸 앞뒤의 싸움으로 깔끔하게 정답 내올 때가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고, 전치사를 똑바로 외워놓으면 1초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문법 문제 패턴으로 보여요. ABCD 보기 보니까, 아, 싫다. Who, what, which, whose.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왜냐면 이게, 아, 짜증나게 또 관계대명사, 그죠? 줄여서 관대. 관대. 관계대명사 나왔어. 아, 나 너무 싫다. 관계대명사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고 정답 바로 빼야 돼. 빈칸 뒤에 you라고 하는 사람이 주격으로 나왔는데 you가 명사는 아니잖아. 인칭 대명사의 주격이죠. 명사가 반드시 필요한 후수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신 거죠. 왜냐면 후수는 소유격이거든. 소유격 뒤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지. This is my, 이러고 문장 끝낼 거예요. This is my book. This is my pen. 나와야 될거 아니야. D는 안 돼요. A, B, C 남았어. 뭐 하는 거야? Who you are? 뭐 하는 거야? Who you are? 뭐야? 의문문도 아니고. A 안 돼. Who가 왜안 됐을까요? 아니, 왜? Who you are 입에 짝짝 붙는데. 장난해. 그러면 안 돼. 빈칸 뒤에 you가 주어인데 주어를 또 넣어. Who는 자기가 주어라는 욕심과 인식이 너무 심해. 그래서 who가 들어갈 거면 who are입니다. who are로 하세요. 제발. 빈칸 뒤에 you를 빼요. 주어 두 개야. 그래서 걔 빼고 나니까 what하고 which의 싸움입니다. 자, what하고 which는 둘다 왠지 사물화된 느낌에서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아, 더럽게 헷갈려. 이럴 때가 아니에요. 모든 토익 문제 빈칸 앞뒤 보세요. 빈칸 앞뒤 봤을 때 여기 어마어마한 어메이징한 애가 있어, 지금. 빈칸 앞에 위드가. 위드가 뭐라고 난리야. 그게 아니고요. 전치사가 있잖아. What 앞에는 전치사 대동이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전치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은 관계 대명사 중에서도 사람의 목적격, whom하고요. 사물의 목적격, which밖에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치사가 꼽사리가 껴 있어요. 빈칸 앞에. 그럼 제발 부탁인데 whom과 which 중에 골라주세요. 그래서 정답 위치로 갔고요. 전치사 뒤에는 원래 주격이 아니고 목적격이 나와요. 그래서 나와 함께 영어로 뭐예요? 나와 함께. With I야, with me야. 거봐, with me잖아. 그러니까 목적격이 나오는데요. 목적격 중에서도 what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치사 대동이. 근데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앞에 있는 이 생뚱맞은 with가 어디서 나온 with냐면요. 앞에 있는 문장이 끌고 온 with가 아니고요. 빈칸 뒤에 얘가 쓸쓸하게 여기 있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수거,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해서, with로 끝나니까 마치, 전치사는 연결구기 때문에 말을 더 끌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 with로 하고 마침표 끊기엔 너무 찝찝한 거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목적격님이신 which님께서 with를 심심할까봐 데리고 나오는 그런 형태 바뀌는 문법입니다. 어쨌든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 which 아니면 whom만 넣으시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정답이 나옵니다. 네, 10번 가겠습니다. 자, 과연 이 강사가 어디까지 이상한 짓을 할 것인가 라는 걸 파악하는 이 순간 ABCD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ABCD 보기를 봐서 공통점 좀 잡아, 제발. 공통점 먼저, 제발. Think. 생각하다. Reply. 답변하다. Inquire. 물어보다. Examine. 점검하다. 검토하다. 그런 거 아니야? 이제 해석 들어간다. Preparing a budget encourages an executive to blank several options before deciding on a course of action. course of action 어떻게 해석하실 거죠? 액션을 조치라고 해석하실 건가요? 아니면 코스를 과정이라고 해석하실 건가요? 그 앞에 나오는 deciding on은 정확히 결정하는 건가요? 판단하는 건가요? 빈칸 앞에 executive, 무슨 뜻이죠? 상임 이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중역 간부인가요? 뭔가요? 빈칸 앞에 있는 encourage, 여기서 권장하는 건가요? 독려하는 건가요? 고문시키는 건가요? preparing a budget, 예산을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보이세요? 지금 이렇게 오역의 세계로 심오하게 빠져듭니다. 해석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꾸 변형이 돼요. 어떻게 해석하지 마이 문제를. 스펠링이 다 다른데, 단어 뜻이 다 다른데 나보고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야.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답을 D로 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저랑 똑같아지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우 현실적으로 해석을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위험한 게 아니고요. 제 오역의 세계가 술술 없어지면서 정답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저는 합당한 원리에 근거해서 100%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해석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였어요. 제가 하는 행동을 눈여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Think 생각하는 거 맞아요? 생각하는 거 맞아. 옵션을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틀렸어요, 쌤. 이게 왜 틀린 거예요? 옵션을 생각하면 망하나요? 망하지. 너 Think of입니다. Think of예요. Think of라고요. 문법을, 영작을 Think of로 하셔야 되고 Reply to예요. 답변하실 거면 Reply to예요. Inquire, 물어보실 거면 above 붙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토익 잘하는 겁니다. ABC 보기에서 Think, Reply, Inquire 이것들
자동사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자동사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자신의 몸뚱아리 뒤에 전치사 짝꿍이 없으면 정서불안이 엄청나가지고 목적어 하나 못 걸고 빌빌거리는 애들.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think, reply, inquire 뒤에 명사 목적으로 보이는 이 options라고 하는 걸 끌기에 얘들은 역부족이에요. 문법이 아예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쥐가 원하는 거 하나씩 끌고 다녀야 됩니다. 다시 think of, reply to, inquire about. 결국에 본인의 해석이 정말 일취월장해서 실력이 아주 좋았더라도 빈칸 뒤에 전치사 없구나. 그러니까 D구나. 이해가 훨씬 잘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기기 같은 거 점검할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검토하고 판단해보고 점검하는 느낌으로 제반적으로 엑자멘은 굉장히 많은 곳에 씁니다. 이래서 자동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치사를 붙이는 동사. 준비해봤어요, 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자동사. Think of. 방금 한거 생각하다. Arrive at. 혹은 arrive in. 도착하다. Proceed to, proceed with. 시험의 단골이죠. Proceed to, 진행하다, 나아가다. Proceed with, 뭐 나아가다 의미도 혼용되지만 처리하다도 되고. Reply to, respond to, react to. 다 뭔가에 답변하고 대답하고, 뭐 react to는 반응하다의 뜻도 있고. 세 번째 라인, appeal to, 뭐뭇에 호소하거나 매력을 어필하다의 느낌이 있고. Resist to, 뭐뭇에 저항하다라는 뜻이 있고. Deal with, 다루다, 처리하다, 뭐 거래하다. Correspond to with. Correspond to with가 되면은 일치하다, 상응하다. 보이시나요? 일치하다, 상응하다. 네 번째 라인, conform to. 뭔가를 순응하다, 지키다. 동의어, comply with. 지키다. 따르다, 규정 따위를. Benefit from. 뭐뭐로부터 혜택을 보다. 사실 benefit은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돼가지고요. Benefit을 주는 입장일 때는 뒤에 from이 없고요. Benefit을 받는 입장이 될 때는 from이 나와요. 마지막 라인, culminate in. 이런 거 나오면 어렵죠. 근데 culminate가 뜻이 두 개예요. 피크의 동의어로 절정에 치닫다, 클라이맥스의 느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행사 따위가 이거로 결론이 되고 막을 내리다의 느낌이 있는데요. 막을 내리고 이거로 끝이 난다라고 할 뜻일 때만 in을 붙여요. Turn down, 거절하다라는 뜻이고요. Look for, 뭐뭇을 찾다죠. Enroll in, 뭐뭇을 등록하다. 빙산의 일각으로 제가 특강의 시간이 제한이 있는지라 하루 종일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전 계속 얘기해요. 자동사는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급한 거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113번 넘어가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니까 오랜만에 참 기분 좋게 이렇게 또 이렇게 생김새가 또 이렇게 비슷한가? Resist까지 다 똑같네. 근데 끝에가 어떤 애는 CE로 끝나고 어떤 애는 ED로 끝나고 어떤 애는 ANT로 끝나고 어떤 애는 S로 끝나네. 품사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품사 문제고 해석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저항한다는 Resist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빈칸 앞에 Highly, LY로 끝나네요. LY로 끝나는 애들 뭐라 그러죠? 부사요. 그럼 부사 뒤에 빵꾸 낸거 맞죠? 결국에 빈칸은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서 뜻이 없다 보니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동사 아래 보충 설명이 될수 있을 만한 언어가 정답이 됩니다. I am beauty 이게 아니라 I'm beautiful 이라고 얘기를 하듯이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호가 가장 좋은 상태 설명 보호고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 거에 최고봉도 형용사죠. 자, 그러면 ABCD 중에서 형용사가 되는 애를 정답을 하겠습니다. ABCD 보기에서 망했죠. 자신의 몸 뒤에 S를 붙였다 띄었다는 건 명사 아니면 동사밖에 안 되니까 망했어. 그 다음에 ABC 중에서 또 망했어. CE로 끝난 명사 아닌가. 어미를 잘 외우시면 단어 전혀 몰라도 품사는 맞출 수 있어요. 끝에를 외우시라고요. CE로 끝난 명사라고. 그럼 A는 안 되잖아. 나 형용사 넣을 건데. 자, 그럼 B하고 C가 남아요. 자, resisted, resistant에서 ED로 끝나는 거 보이시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ED로 끝나는 게 동사 과거 시제만 되는 게 아니고 분사라 그래서 PP 형태로서 명사를 꾸밀 수가 있는 형용사적 역할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부사 뒤에도 형용사 역할이 가능하지. 그렇죠. 가능하죠. 그런다고 C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보기 B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다시피 분사예요. 동사의 피가 줄줄 흐르고 동사의 냄새가 들끓는 일을 갖고 와서 뒤에다 억지로 ing, ed를 붙여서 동사임에서 잠깐 위장술로 형용사처럼 바뀐 놈을 분사라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스펠링이 끝머리가 ant나 ent로 끝나는 거는 그냥 자기 귀 빠지고 태어날 때부터 형용사의 숙명을 갖고 태어났어요. ant나 ent로 끝나면 그냥 온몸의 피가 원래 형용사예요. 자, 과연 원래 형용사인 애를 위장술을 써서 바꾼 분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C가 이기게 되죠. 당연히.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토익 문제 정답은. 어차피 헷갈리게 나와요. 아예 안 헷갈릴 거면 토익 문제 퀄리티 너무 떨어지죠. 보기 B가 답으로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C한테 너무 밀려요. 이해가셨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 더 제가 추천을 드리면
registered이라고 해서 ed로 끝나는 게 정답 될 거면 사실 보기 c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기 c에 registering이라고 해서 ing도 하나 있었을 거예요. 토익 문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마 ing, ed의 능동성의 싸움 정도는 골머리 썩게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정품 형용사가 항상 웬만해서는 이긴다는 거를 깔끔하게 봐두시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being kind 뒤에 to participate 나와 있고 A, B, C, D 보기 보니까 어차피 뭐 초대든 뭐든 invite는 안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근데 나 진짜 이거 너무 싫다. being kind 뒤에 to participate 거기서 침 튀기면서 to 나와놓고 앞에다 또 to invite. to invite, to participate를 랩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웬 라임이야 지금. 어디서 지금 얘기가 들어가겠어요 얘가. 똑같은 거 중복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to 보정사 두번 쓰지 않습니다. A를 빼고 나면 B, C, D 이렇게 되는데요. and가 기본적으로 문장도 끌수 있고 단어도 끌수 있는다 보니까요. and를 여기서 뭐 접속사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all employees가 주어라고 본다면 주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동사 뒤에 ing 붙이면 동사 아닌 게 되니까 C는 안 돼. 그럼 보기 B에 있는 invite, 보기 D에 있는 are invited 중에서 정답은 are invited로 가는 이유는 B하고 D는 시제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둘다 현재 시제인데 보기 B의 invite는 초대하다고요. 보기 D의 be invited는 초대를 받은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기 B는 직접 능동적으로 행해주는 입장의 능동태. 보기 D는 너가 받는 입장의 수동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B하고 D 중에서 보기 B가 안된 이유는 네가 누구를 초대한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능동태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어라고 하는 명사가 네 눈에 안 보이게 되는 순간 수동태를 넣어야 합니다. 이해가셨죠? 죄송해요. 갑자기 반말이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정답을 제가 흥분한 나머지 뒤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건 알려드릴게요. 사실 필연적인 거였어요. be, pp, to 부정사. be, pp, to 이런 형태를 갖다가 여러분 be to 수거라고 해요. 근데 be to 수거는 태반이 중간에 pp 형태를 취하고요. 앞에가 비동사, 뒤가 to 부정사로 나올 때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이 나와요. 짱 많이 나와요. 그리고 be invited to 더하기 동사 원형은 초대받다가 아니고 여기서요. 권장받다, 권유받다 이런 뜻을 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특히나 be to 수거의 invited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라고 권유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be, pp, to 부정사. 제가 가장 좋아하고요. 제가 직접 책을 출판하거나 제 교재를 매달 만들 때도 매번 넣는 표현이에요. 자, 보시면 앞쪽에 일바 라인에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Be invited to, be asked to, be required to, be requested to, be instructed to. 다 지시받고, 권장받고, 권유받고. 두 번째 라인, be pleased to, be delighted to. 뭐뭐해서 기쁜 거. 세 번째 거,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느낌. be expected to, be projected to. expected to하고 projected to는 둘다 동의어로 뭐뭐시? 예상되다. be intended to, be designed to. 뭐뭐 하는 걸로 의도되고 기획되고 설계되다. 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다 앞에가 비동사, 뒤에가 전치사 to 말고 동사 원형 끄는 to 부정사라는 거를 꼼꼼하게 외워 놓으시면 훨씬 더 빠르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119번 볼까요? 자, A, B, C, D 보기 눈으로 봤더니 또 찰지에서 안 바뀌겠다? 그럼 뭐 해석할 필요 없죠. 그런데 A, B, C, D 보기 보니까 A는 charge. B는 will be charged, C는 have charged, D는 are charging. 미치겠다. A는 현재 시제인데 D는 현재 진행형 아닌가? B-I-N-G. 보기 C는 have PP. 이런 거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오는 현재 완료라 그러지. 보기 B는 미래 시제군. 미리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지 말아요, 제발. 시제로 풀지 마세요, 제발. 시제로 푸시면 정말 골치 아파요. 그리고요, 제가 봤더니요, 비인칸 앞뒤에 next Monday도 없고요. Next year도 없고요. Last Saturday도 없고, Last year도 없는데 어떤 기점으로 시제를 놓고 푸실 건지가 굉장히 의심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동사가 시제처럼 나와 있을 때는 괜히 골치 아프게 우리가 탈모날 지경으로 그럴 필요 없고요. 시제보다 훨씬 더 고급진 문법은 오히려 태가 사람을 잡아요. 능동태, 수동태 똑바로 보시면 일도 아니에요. 튀는 놈이 있을 거예요. 능동태는 그냥 능동적으로 쓰지만 수동태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수동태는 반드시 be, pp를 써줘야만 수동태가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A, B, C, D 보기 보시면 be, pp가 들어가 있는 애가 혹시 있나요? 시제 보지 마시고요. 그럼 A, B, C, D 중에서 be, pp 된게 누군데요? 웬일이야? B밖에 없어. A, C, D는 다 능동태인데 B만 수동태야. 그래갖고 정답이 B야. 이렇게 돼야 돼요. 훨씬 잘 푸는 건데 이게. 빈칸데 이런다 이제. 저기요. 빈칸 뒤에 어피가 혹시 어 더하기 명사 아닙니까? 동사 들어갈 자리 뒤에 명사가 있으면 그것을 목적어가 있다고 간주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능동태라면서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시면서 목적어 있는 게 능동태, 목적어 없는 게 수동태라면서요. 맞아요. 근데 찰지가
얘가 보통 놈이 아니거든요. 찰지가 빈칸 뒤에 여기다가 목적어 하나 더 끌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찰지가 그 유명한 사형식 동사가 되거든요. 사형식 동사 뭐 하는 애들이냐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뱉어져. 주어, 동사, 사람 목적어, 일반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하여튼 그냥 결론은 목적어 두 개를 빵빵하게 끌 수가 있어요. 찰지는 삼형식, 사형식이 다 돼요. 그래서 물론 빈칸 뒤에 목적어 하나만 있고도 끝날 수 있지만 때로는 목적어를 헤비하게 두 개를 끌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원래는 빈칸 위에 줄에 있던 주어, library patrons라고 해서 도서관 고객들을 갖다가 빈칸 뒤에 목적으로 넣어놓고 도서관 고객들에게 fee를 청구하다.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library patrons가 주어로 뿅 이동하면서 수동태의 상황이 되면서 BEPP가 되고 목적어 한 놈만 남은 거지.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외워놓으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죠. 토익에 주로 출제되는 사형식 동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를 다른 분들 몇몇 분들은 수요 동사라고도 얘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뭘 자꾸 퍼다 주니까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give, offer, grant, award 전부 다 뭔가를 제공하고 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수요하고. 근데 그 애들만 옛날 토익에 나왔다면 토익은 이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라인에 appoint, name 다 임명하거나 지명하다 이 느낌이 있고요. 세 번째 라인 lend 빌려주거나 hand 도움을 주거나 show 보여주다. show도 3, 4형식 다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charge 아까 한 거요. 마지막에 또 cost 비용이 들게 하다 누구에게 이렇게 할 때도 이 아이들까지는 목적어 두 개를 끌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될 상황에서 하나만 남으면 오히려 수동태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있는 정말 이상한 애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갈까요? 자, ABCD 보기 눈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해석해야 될것 같아. 세 줄을. 그런데 ABCD 보기가 ED로 끝나. 근데 ED로 끝나는 건 기본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동사 과거 시제밖에 안 돼요? PP도 되잖아. PP라서 동사는 아닌데 뭔가를 꾸밀려고 명사 꾸밀려고 형용사 같은 역할로 나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동사는 아닐 거야. 빈칸 앞에 will, soon이 동사니까. 동사 또는 망하잖아. 한 문장에. 그러니까 여기서의 ED는 전부 다 빈칸 뒤에 누군가를 꾸밀려고 들어가는 형용사 같은 역할로 변신한 분사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빈칸 뒤에 수식 받는 애가 당연히 명사일 거니까 version이라고 하는 이 빈칸 바로 뒤에 version 단어 보이시죠? book도 있고요. 책 버전. 어쨌든 그 버전이라고 하는 걸 꾸미는데 그 버전을 꾸미는 첫 번째 애가요. 콤마 뒤로 파켓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파켓이 뭔지 아시죠? 주머니예요. 그럼 주머니에 쏙 들어갈 정도의 버전이면 얼마나 깜찍하고 앙증맞고 미니미같이 귀여운 책이야. 근데 빈칸 뒤에 콤마가 있죠. 완벽한 문장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콤마가 나열돼서 콤마 앞과 콤마 뒤에가 같이 붙어서 나오는 경우에는 콤마 앞뒤가 뜻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정답이 됩니다. 콤마를 영어로 바꾸면 end예요. 그래서 콤마 앞뒤에 있는 비슷한 품사 애들은 서로 같은 작용을 해서 둘이서 나란히 버전을 꾸미게 됩니다. 그게 파켓 버전이 원하는 건 이미 굉장히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용이하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작은 포켓 사이즈에 글을 넣으려면 condensed, 매우 압축된 버전이겠죠. 백과사전처럼 길게 쓸수 없잖아. 그래서 정답을 시로 갔습니다. 보기 A에 gathered, 모여진, B에 replaced, 대체된, 보기 D, acquainted, 친숙하고 익숙해진, 뭐 그러거나 말거나 pocket하고 제일 똑같은 건 압축력이죠. 그래서 C로 갔고요. 보기 D에 acquainted 하나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친숙함을 알려주는 acquainted는 뒤에 전치사 with를 동반합니다. 그것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서 빈칸 뒤에 with가 있는데 ABCD 보기를 봤는데 해석이 안 돼. 다 막혔어. 그럼 걔라도 찍으시미. 전치사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빈칸 대 리뷰만 확인하겠습니다. 저 빈칸 앞뒤밖에 안 보, 진짜 안 보죠, 해서. 근데 빈칸 대 리뷰, 걔 원래 명사, 동사 다 되거든요. 근데 이 리뷰님께서는 앞에 어가 있으니까, 어 뒤에 나왔으니까 명사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 앞에 offers가 동사기 때문에 동사 자리는 넘보지 못한 명사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럼 명사 앞에 빈칸 맞나요? 명사 앞에 빈칸이니까 명사를 꾸밀 애가 최고봉이죠. 명사를 꾸밀 애를 누구라 그래요? 형용사요. 어차피 ABCD 보기가 다 크리틱까지는 스펠링이 다 똑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해석한다고 해서 의미가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좋은 형용사를 고르는 방법은 참 생각보다 이렇게 쉽다. ABCD 중에서 부사를 잡아요. LI로 끝나는 부사. 부사 잡으셨어요? 어디 있어요, 부사? D요. 거기서요. 그냥 LI를 빼요. 이렇게. 이렇게요. 빼 그냥 빼. 부사에서 LI 떼면 형용사. 형용사에서 LI 붙이면 부사거든. 그게 정답률이 가장 높은 형용사. 아이덴티컬한 거 똑같고 고르면은 B가 되는 거죠.
원래 특히나 AL로 끝나는 거 형용사 할 때가 많아요. 그 어미가요. 물론 ICE로 끝나는 것도 형용사 할 때가 많은데요. 모든 문법은 예외가 있죠. 보기에 critic이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가 아니고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 명사기 때문에 넣으면 망할 뻔했어. 명사 중복으로.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혀 답이 안 나온다면 형용사 고를 거면 오히려 부사에서 LY를 똑 떼어버려라.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보기 C처럼 Z, E, Z, E 이렇게 끝나는 애들은 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망할 뻔했다. 또 동사 넣으면. 그죠? 27번. ABCD 보기를 눈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아까 저 문제 풀때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어디 이 문제도 해석 안 하고 푸나 보자. 안할 겁니다. ABCD 보기를 봤을 때 against, during, for, on. 그러니까 안 한다. 왜 저래 쟤? 왜냐면 전치사는 문장 전체를 해석하는 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전치사는 생각보다 외워서 맞추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아까 기억나요, 여러분? 걱정거리, concerns, worries. 그거 뒤에 뭐였죠? 너 뭐에 대한 걱정인지 얘기 좀 해봐. 영작하면 뭐였죠? Worries about, concerns about.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추가된다는 addition 뒤에 뭐였죠? Addition to. 기억나요, 여러분? Addition to 기억나요? 뭐 어쩌라고? 보기 알았어. 빈칸 앞에 푸시니까 푸돈 아니야? 오, 신통방통해. 그래도 정답이 나와. 근데 저는 옷을 입다라는 푸돈으로 넣은 게 아니고요. 빈칸 앞에 있는 명사 emphasis를 보고 넣은 겁니다. 전치사는 본인의 해석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깔끔하게 외워서 맞추는 문제가 정말 너무 많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해석했지만 정답은 보장이 안 되죠. 왜냐하면 너는 세 줄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against, 뭐뭐에 대항하는 건가, during은 뭐뭐 동안인가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원래.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빈칸 앞에 emphasis가 강조거든요. 근데 강조할 때는 이것에 관한 강조,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강조라고 할때 on이 붙습니다. emphasis on은 세트입니다. 딱 붙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벌어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 개발 쪽에 강조할 주안점을 둬야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되셨나요? 꼭 외우셔야 되는 문제고요. 29번. 자, ABCD 보기 보겠습니다. 틀리네. 다 다르네, 스펠링이. 근데 형용사 형태인 것 같아요. 왜냐면 ED로 끝나는 애가 동사 과거 시제로 하기에는 지금 will be라고 하는 동사 이미 노출이 돼 있어서 동사 또 넣으면 안될것 같고요. ample, A에 있는 ample, 충분한. 보기 B에 있는 eligible, 자격이 되는. 보기 C에 있는 superior은 상사나 선배란 뜻의 사람 명사도 되지만 우수한이라는 뜻도 있죠. 보기 D에 as merit, 뭔가 평가된 혹은 견적이 뽑아진 뭐 이런 거죠. Staff members being come for promotion will be notified by management within 10 days. Staff member들 중에서 승진에 대한 빈칸 will be notified, 통보를 받을 것이다. Management, 경영진에 의해서 within 10 days, 10일 안에. 그래, 너 이제 해석하는구나, 드디어. 너도 해석해야지, 안 하고 배경? 물론이죠. 저도 해석해야 될 문제가 한 40문제 중에 3, 4문제는 되는 것 같아요. 36문제는 해석을 안 하지만. 전이 문제 해석 안 했는데요. 일부러 해드린 거예요. ABCD 보기 눈으로 봤을 때저 그냥 얘밖에 안 보여. 그냥 냅다 얘야. 난 무조건 얘야. 맹목적으로 얘야. 도대체 쟤왜 저러지?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ABCD가 형용사잖아요. 근데 형용사는 명사를 여러분 앞에서 뒤로 꾸며야지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드릴까요? 이쁜 여자 영어로 뭐예요? Pretty woman이에요. Woman pretty예요. 골라보세요. Pretty woman, woman pretty. 뭐가 맞아요? Pretty woman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 앞에 왔었어야 돼. 그런데 ABCD 보기 얘도 제정신 아니야. 지금 빈칸 앞에 스태프 멤버스 뒤로 빠졌잖아. 이런 역방향 수식을 굳이 짜증나는 문법 용어를 얘기하자면 후치 수식을 역방향으로 수식하는 비정상적인 이 패턴 사이에는 뭔가가 생략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항상 관계대명사 who나 which하고요. 그것에 맞는 부속되는 비동사 is나 are 따위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staff members who are 빈칸이었던 겁니다. 근데 뭐 어쩌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비동사 더하기 형용사 더하기 전치사가 나오는 거는 필연적인 관계지 해석으로 건드리시면 안 되는 전형적인 수거입니다.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는 수거입니다. 건드리시면 안 좋을 뻔했어요, 사실. 뭐뭐에 흥미 있다 영어로 be interested 해석하실 거예요? 아니면 be interested in 바로 붙이실 거예요? 거 봐요. 그렇게 외우셨었어야 돼요. be eligible for를요. 뭐뭐 할 자격이 되다. be eligible for. ACD에서 보기 A의 ample은 따로 for를 동반하지 않고요. 보기 대 estimated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기 C는 매우 중요하죠. 무엇보다 우수한이라고 얘기할 땐 superior to라고 얘기를 하는데 빈칸 뒤에 for를 true나 바꿔놨으면 정답 그냥 C인데 이렇게 될줄 알아야 돼요. 되셨죠? 또 이게 자주 출제되는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 형태 보겠습니다. Be eligible for
be similar to 뭐뭐에 비슷하다. be scheduled for 뭐뭐 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다. 두 번째 라인 be compatible with 뭐뭐끼리 서로 호환이 잘 된다. be commensurate with 비례가 되고 상응하고 비례된다. 세 번째 라인 be consistent with 뭐뭐에 있어서 일관적이고 일치하고 그다음에 그 be equipped with 뭐뭐로 장비를 갖추고 그 밑에 라인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고 그거에 동의어 be packed with 가득 차고 be suitable for 뭐뭐에 적합하고 be appreciated for 뭐뭐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be reflective of 스펠링 오타났네. be reflective reflective입니다, 여러분. be reflective of. 무엇을 반영하다. 외워주시면 아주 빨라질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ABCD 보기 눈으로 보셨나요? 아, 아쉽다. 이 문제는 시제로 풀려는 건가 봐. 정말. ABCD 보기 봤을 때 나는 또 아까 태부터 봤지. 태가 짱이잖아. 그래갖고 BPP를 찾았는데 BPP가 없어요. 비동사하고 PP 같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시제로 쉽게 나온다는 얘긴데 나오겠죠. By the time 때문에. By the time. By the time. By the time. A랑 B 중에 고르겠습니다. By the time은 돌연변이니까. By the time은 접속사 같은 역할로 두 개의 절을 끕니다. 그런데 by the time 뜻 자체가요. 뭐뭐 때쯤에란 뜻이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내가 집에 갔을 때쯤에는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없었다. 어떻게 나 쓸쓸해. 나 집에 갔을 때쯤에는 식구가 다 나가고 없었다. 자, 그러면 내가 집에 도착했던 게더 과거일이에요? 아니면 식구들이 나간 게더 과거일이에요? 내가 한발 늦었지. 식구들이 먼저 나갔잖아. 그래서 식구들이 나갔던 순간은 내가 집에 도착한 순간보다 더 과거일로 내려가다 보니까 by the time은 이렇게 아차 싶은 순간에 더 과거스러운 느낌을 주다 보니까 had pp라고 하는 현재와 완료가 아닌 더 내려간 과거 완료를 되게 잘 끌고요. 두 번째, 나는 40살에, 나는 40살에 외제차를 살 거야. 알았어, 사. 이렇게 되는 거네. 근데 이건 좀 다르다. 오감이. 내가 한 40살쯤 되면 외제차쯤 한 대쯤 있겠지? 이거는 계획과 포부가 아니라 요때쯤 되면 이러겠지? 요런 예상을 아웃라인 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요런 걸 미래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by the time이 두 번째로 잘 끄는 시제는 will 더하기 happy be라고 하는 미래 완료인데요. 그래서 A하고 B 중에 고르려고 한 거고요. 그냥 정답은 뭐 당연히 A로 갔겠죠. 왜냐면 by the time이 이끄는 첫 번째 절을 유력하게 봤을 때 동사가 go의 과거 went가 아니고 goes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랑 어울릴 수 있는 동사가 정답이 돼야지 과거 중에서도 한참 땅끝 과거인 대과거를 넣으시면 안 되죠. 과거랑 현재는 같이 호환이 안 되고요. 대과거가 나올 거면 아마 동사가 went가 나왔을 겁니다. 외절에. ABCD 보기 보겠습니다. ABCD가 다 명사 형태로 S를 붙이고 나온 건가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보기 뒤에 commands는 명령하다란 뜻의 동사로 더 많이 쓰는 애기 때문에 좀안 되지 않을까. 보기 C에 beneficiaries,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란 뜻이고요. 보기 A에 attractions, 매력이나 관광 명소. 보기 B에 concentrations,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너로 인해서 눈을 뜨었다. 난 전치사를 이용해서 풀겠다. 너 혹시 알고 있나? 집중하다가, 알고 있니, 강사? 집중하다가 concentrate on인 거 알고 있니? 나야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얘가 답이야. 얘가 답이야. concentration 뒤에 on만 오는 거 아니다? of도 장난 아니야. 더 늘려야 돼. 알고 있는 어휘, 그 라인을. 단어 외울 때 그것만 외우지 마시고요. 세트로 외워버려요, 그냥. concentration on. concentration of. 이렇게 외워, 제발. 그리고 concentration on이 나오면 정신 집중해서 다른 거에, 이거에 몰빵, 몰두, 이렇게 되잖아. 근데 concentration 뒤에 of가 오면 정신적인 느낌이 아니고, 정신수양적인 느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나 물질 따위가 한 군데 따닥따닥따닥 몰켜 있다는 밀집의 느낌이거나, 아니면 어떤 요소 따위가 굉장히 고농축으로 압축돼 있고, 농축돼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vitamins, 비타민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빈칸에 highest가 가장 높은, 가장 최고치의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빈칸 앞에 vegetables with the highest 빈칸 of vitamins 해서, 그 with가 뭐 먹고 함께가 아니라, 여기서 with는 뭐 뭐뭐를 갖춘 이란 뜻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이런 거를 파는데 그게 뭘 가졌냐면 가장 비타민이 많이 농축된 걸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concentrations가 정답이 됐을 거로 보입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 A, B, C, D 보기를 보니까 추억 돋는다. 나 초등학교 때부터 흙만지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시키면 주어 he, 소유격 his, 목적격 him 이거잖아. 별것도 아니잖아. 별것도 아니니까 정답은 뒤로 가야겠어요. 왜냐하면 빈칸 앞에 Mr. Lee 주어, continues
계속하다 동사. 뭘 계속하냐면 to conduct, 투부정사 목적어. 투부정사 자체적인 목적어 client meetings. 다 나왔어. 소름 끼치게 완벽해.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는 완벽한 문장이야. 완벽한 문장 뒤에 쓰잘데기 없고 쓸데없는 정체불명의 빈칸이야. 있으나 마나해. him이 정답이 될 거면 앞에 목적어 없었어야지. he가 정답 될 거면 주어가 없었어야지. 얘들이 얼마나 중요한 애들인데 있으나 마나한 놈은 셀프뿐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셀프로 끝나는 걸 제기대명사라 그러는데요. 자기 자신을 받아치는 제기대명사가 왜 이렇게 위험한 놈이냐면 얘가 모든 격 중에서 인칭대명사 격 중에서 셀프 제기대명사만 유독 희한하게 부사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다시피 부사는 여기저기 다 들어갑니다. 있으나 마나한 놈이니까요. 그렇게 될수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문장 어딘가에 넣으실 거면 셀프를 넣으시는 걸로. 자, 그다음에 ABCD 보기를 보면 보기 A formally, 보기 B annually, C, temporarily, 그 다음에 뒤에 cautiously. 짜증나. 앞에 스펠링 다 다른데 끝에 LY니까 부사인 건 똑같고 난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는 어딘가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요. 빈칸 뒤에 maintenance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maintenance는 수리하고 점검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수리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next week,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져 있다는 건 다다음 주가 되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다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잘 해야죠. 엘리베이터 수리한다 해놓고 평생 수리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임시적으로, 잠정적으로, temporarily가 제일 맞을 거로 보여요. 불편한 행동을 끼치실 거면 그건 잠깐 하셔야죠. 다 계단으로 가. 그래서 C로 갔고요. annually가 될 수가 없는 이유는 annually는 1년에 한 번씩이라는 주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라고 얘기하시는 그 시점하고 너무 충돌이 생기죠. 그리고 보기 A의 formally, 이전에 완전 과거 스멜 대박이에요. 그래서 formerly가 정답 될 거면 will be가 아니고 were였겠지. 비동사 아래 과거. 자, 114번 가겠습니다. ABCD 보기 보시고요. 빈칸 앞에 during만 확인하겠습니다. during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바로 뒤에 빵꾸를 냈다. 그래서 뭘 넣으라는 건가? 알았어요. 넣어야죠. 뭐를요? 전치사는 원래 태생 자체가 앞뒤로 명사를 끄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전치사는 바로 뒤에 명사 때문에 나오는 존재이기 때문에 ABCD 중에 명사만 고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답 B로 갑니다. Assembly, LY로 끝나니까 부사 아니야? 모든 예외가 있잖아. 모든 예외가. Assembly 명사입니다. 조립이란 뜻으로요. 그래서 정답 B로 갔고요. 빈칸 앞에 있는 errors가 주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동사가 has가 아니고 have로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동사는 주어랑 깔맞춤이 돼야지. 그 뒤에 박혀있는 Assembly랑 깔맞춤하면 뭐 하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Assembly, 이 명사가 정답이 된 이유는 Assembly가 쉴수 없는 명사예요. 저 이거 되게 수업 중에 애들한테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불가사를 외워놓으시면 정말 세상 편해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머리를 굴려봅시다. 보기 B가 불가사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해석 문제였어. 그래서 보기 A, C, D도 명사인데 뜻이 다 다른 명사 나왔어. 근데 during하고 빈칸 사이에 어가 없어. 그렇잖아. 만약에 어가 없으면 정답 때려죽여도 얘가 돼. 이렇게 되거든요.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문법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셀수 있는 명사들은 다 자기가 하나짜리면 앞에 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개면 자기 몸도 S를 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명사 넣을 때 앞에 관사 어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넣습니다. 없잖아. 근데 답이잖아. 그게 불가사의 위력.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불가사 명사. assembly, 조립, production, 생산, productivity, 업무 능률, construction, 공사, equipment, 장비, information, 정보, advice, 조언, authorization, 승인, permission, 허가, evidence, 증거, use, 동사 명사 다 되는 use, 사용, verification, 입증, mail, 우편물, access, 접근, 이용, housing, 주거, funding, 자금, planning, 계획, 계획 마련, ticketing, 티켓 발권. 다못 셉니다. 앞에 어도 안 되고 뒤에 s도 안 되니까 외워놓으시면 정말 쏠쏠하다는 걸 제가 보장을 해드릴게요. 꼭 외우세요. 그다음 자 ABCD 보기 눈으로 볼 때요.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플 때 아니야.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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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 자 제가 먼저 하나 알려드릴 거는 뭐야 쟤뭐 하는 거야? 빈칸이 주어 자리 아니야? 주어 자리 명사 넣어야 맞아. 명사 넣어야지. 근데 원래 주어 자리에 참 얘들 이상해요. 수량과 정도의 형용사들 있죠. 많고 적고 몇몇 개고 이런 수량과 정도의 형용사들이 꼭 이상한 게 지들이 자꾸 단독 주어로 나와요.
형용사 주제에 명사도 없이 명사를 생략하고 그게 돼요. 그래서 much하고 many는 둘다 단독 주어가 가능해요. 그리고 anything은 당연히 thing으로 끝나니까 명사화 되면서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much하고 anything을 보자마자 기가 막혀서 원 이러고 탈락시킨 이유가요. being 간 뒤에 동사 consider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는 동사랑 정말 기깔나게 어울려야 되는데 동사 consider 뒤에 너가 s를 안 붙이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동사는 s 붙여야 단수되는 거 아시죠? 명사는 거꾸로야. 명사는 s 붙여야 복수, 동사는 s 붙이면 단수가 됩니다. she like가 아니라 she likes. 맞죠? 근데 considers라고 해서 s가 붙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much는 단독으로 써도 불가산이기 때문에 못 세기 때문에 못 세는 애들은 단수 취급입니다. anything, 너가 things라고 하지 않는 이상 thing은 단수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빼게 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many가 복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요. consider 뒤에 없는 s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뒤로 갔고요. 보기 시에 that이라고 하는 건왜안 되냐면요. 얘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골머리 아파요. 관계 대명사도 되고 명사절 접속사도 되고 동격절 접속사 미칠 노릇이야. 근데 확실한 건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로 거의 나오기 때문에요. 절과 절을 이어주려면 주어동사 있는 문장 하나, 또 주어동사 있는 문장 하나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안의 동사가 두 개는 보여줘야 대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consider 말고 저는 동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that을 애초에 빼고 시작했습니다. 자, being kind of responding to the restaurant survey 어쩌고저쩌고. whoever, whose. 자, 뺍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앞에 that하고 똑같아요. whose, who, 막 이렇게 wh로 시작하는 의문사나 관계대명사라고 소위 부르는 애들도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다시. 그럼 절과 절을 연결할 거면 주어동사 있는 문장 하나, 또 주어동사 있는 문장 하나, 그럼 동사가 두 개가 보이라고 제발. 근데 being kind 뒤에 will receive 꼴랑 하나 써놓고 이걸 두 절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A랑 B를 빼고 나니까 someone, everyone 중에서 차별되어 너무하다. 누군가는 받을 거다. 이거보다는 레스토랑 설비에 작성한 모든 분들은 받겠습니다. 이거를 이라고 해서 everyone이 정답률이 높을 것 같고요. responding, ing로 끝나는 애도 형용사 역할이 가능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형용사 역할의 아이들이 명사를 앞에서 뒤가 아니라 뒤에서 앞으로 역방향으로 꾸미게 되면 그 사이에 관계대명사 주격 후나 위치하고 비동사 is, are이 자연적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원래 문법 자체가 everyone이든 someone이든 who is responding에서 who is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빈칸 뒤에 who is가 있었는데 who를 넣는 건 정말 되셨죠? 자, ABCD 보기 볼게요. 야, 얘 정말 끝까지 해석 안 해. 끝까지 안 해. A 탈락, C 탈락, D 탈락, 정답 B. 왜 저래? 오늘 특강하기 싫은가? 그게 아니에요. ABCD에서 A 얘기했잖아. 문법을 봐. 제발 문법을 봐요. A 부사. D LI로 끝났으니까 부사. C 전치사. B 접속사. 빈칸 뒤에 주어 동사, 동사 can provide, 동사 하나, 콤마 뒤에 an extra fee will be charged, so will be, 동사 둘, 동사, 문장, 문장, 절과 절을 연결할 유일한 놈은 접속사. 부사가 문장 앞에 나오려면 자기의 몸뚱아리 뒤에 제발 콤마, initially, 콤마, altogether, 콤마. despite 망했지,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명사밖에 못 구는데 주어 동사 어떻게 해? 그래서 B로 간 겁니다. while이 여기서 뭐뭐 동안에든 뭐뭐 반면에든 관심 없어요. 사실 의미상 여기서는 당일 인스톨레이션을 갖다가 얘들은 제공해주지만 추가 수수료가 좀 붙는다. 이런 거 같아요. 뭐뭐 하지만으로.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altogether는 함께가 아니에요. 참고로. 함께는 그냥 together이고요. altogether은 완전히 싹, 모조리 싹 이런 느낌이에요. 자, ABCD 보기 눈으로 보시고요. accordingly, subsequently, conversely, assuredly 이렇게 되네. 하, 뭐야 왜 저래? Subsequently가 뭐지? 그 이후에 잇따르는인가? Conversely 반대인가? Assuredly 확고하게, 확실하게인가? Accordingly 이에 따라인가? 그래서 내가 강추할게. 빈칸의 자리는 문장의 마지막 자리야. 왜냐면 and 뒤에 너가 make라는 동사부터 뺐거든요. and는 등이다 보니까 and 앞뒤에 주어가 겹칠 때는 주어를 쏙 먹을 수가 있어요. 생략이 가능하죠. 등이다 보니까. 그래서 and 뒤에는 뭔가 주어가 있었고 make their reservations early라고 하는 완벽한 문장을 끌었으니까 and님께서 접속사님이시다 보니 and 앞에 이 빈칸은 앞절에 있는 문장이 대망의 끝나는 끝자리입니다. 정답은 accordingly로 가겠습니다. 아무 부사나 이렇게 못해요. 문장 제일 끝에 쏙 박혀가지고 동사 하나, 형용사 하나 꾸미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를 싹다 받아오면서 그걸 꾸밀 수 있는 애는 많지 않아요. 어코디니가 대박이에요.
그래서 뜻을 정확히 모르셨더라도 A를 저는 강력 추천하고요. 끝자리일 때. Because of the large number of tourists in summer months. 여름에는 관광객들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Travelers, 여행 가시는 분들은 should plan, 계획을 짤 때, 너무 터무니없이 짜지 말고, 내가 앞에서 언급한 이 호황기의 상황에 맞춰서, 그런 현실에 부합되게 계획을 짜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accordingly가 앞에 나오는 절의 의미를 다 받아온 거잖아, 지금. 이해가셨죠? 자, 빈칸 앞에 be, 빈칸 뒤에 for. 여기 아까 be interested 뒤에 해석할래, 있는래? 빨리 얘기해. be interested 뒤에 해석할 거야, 아니면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는 수거입니다. 제가 하는 짓은 참. Be similar to. 아까 있었어요, 필기본에. Be consistent with. 망했어, 지금. 빈칸 뒤에 뭔지 봐. For이야. Be suitable for. 이렇게 하라고, 제발. 빈칸 위에 네줄 읽지 말고, 제발 빈칸 뒤에 전치사를 잡아 뜯어요. 아무 전치사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셨죠? 전치사, 조치사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아무나 문제 풀수 있어요. 풀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Be suitable for로 갔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확한이라는 뜻의 accurate는 따로 끊은 전치사 수거가 세트가 없습니다. 그냥 명사를 꾸미죠. 예를 들면 accurate information, 그럼 정확한 정보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ABCD 보기 보니까 다 ED로 끝나요. 그런데 아무래도 빈칸 위에 줄에 있는 when님께서 대망의 접속사님이시기 때문에 절과 철을 끌어야 된다는 점에서 동사가 두번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he served가 들어가고요. 그 콤마 뒤에 새로운 절에 Peridon이라는 사람 이름 뒤에 동사로 들어간 ED로 보입니다. 보기 ABCD에서 보기 뒤에 fabricated는 뭔가 직물다를 이용해서 제작하다의 뜻이 있고요. 보기 시 interviewed는 인터뷰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lieved라고 하는 보기 B는 완화하고 경감하고 털어주는 거예요. 보기 A, institute. 뭔가를 제정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뒤에 policies까지만 봐도요. 원래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랑만 잘 어울리면 끝나요. 해석 문제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렇게 빈칸 앞뒤의 싸움이죠. 정책과 방침을 제정하고 만들다. institute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얘를 내가 왜 완화하고 경감해야 되는지. 얘하고 무슨 인터뷰를 할지 모르겠고. 얘를 어떻게 내가 직물과 천을 막 쪼개면서 막 미싱 받고 막 재봉틀로 어떻게 만들지 이해를 막막하네요. 그래서 A로 갔어요. 되셨죠? 자, 완전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뒤로 갈수록 이제 저한테 적응하셨다는 판단하에 슬슬 지겨우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더 빨리 얘기할 거예요. Unless, otherwise. Unless, otherwise. 뭐야, 쟤왜 저래? Unless, otherwise. 뭘왜 저래? 장난 아니거든, 얘. 나오면 고득점 문제예요. Unless, otherwise. Unless, otherwise. 외워버려래, 파듯이. Unless, otherwise. 장난 아니야.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 all of the ingredients in these recipes. 이 레시피에 들어가는 모든 요리 재료들은 are organic. organ 다 유기농 제품이에요. 다 유기농 재료예요. unless otherwise specified. 다른 식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달리 명시된 부분이 없다면 다 오건이기야. 이런 해석이에요. 그래도 찝찝하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되면서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접속사님들께서는 반드시 문장을 끌어야 되는데 문장을 끄는 접속사님들께서 가끔 가다가 쿨함을 뽐내면서 접속사 뒤에 있었던 주어와 비동사를 너의 눈에 안 보이게 쏙다 없애버리고 비동사 뒤에 어울릴 만한 BING에서 ING, BPP에서 PP만 쏙쏙 뜯어가지고 나오는 생략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어랑 비동사를 빼고 PP 구문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애들이 if, unless, 뭐뭐일 때에만 only if, as, although 이렇게 했고요. ing 구문을 유발하는 접속사가 before, after, while, when 이렇게 했는데 when은 사실 ing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pp도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략된 구문인 접속사 바로 뒤에다가 바로 뒤에 부사라고 하는 놈을 넣으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접속사랑 부사는 뜻이 비슷해야만 해요. 무조건. 거기 들어가는 부사는 뒤에 문장을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접속사 꾸미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바로 뒤에 부사는 뜻이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좋아요. 중복이 아니에요. 둘이 합체돼서 강화되는 느낌? 그래서 아까 앞쪽에 있었던 문제에서 unless가 뭐뭐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접속사님이시고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돼서 specified만 쿨하게 남겨놓으신 건데 그딴 거랑 상관없이 unless라고 하는 접속사 바로 뒤에 부사를 넣으실 거면 똑같은 놈을 넣으실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otherwise가 정답이 됩니다. 되셨죠? 네,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ABCD 보기 중에서 relinquished 뭐야 이거? 알려드릴게요. 어떤 거를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자, ABCD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동사를 시제부터 보지 마시고 능수동태 먼저 보세요. 그러면 수동태 BPP라고 하는 놈들은 여기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죽이겠습니다.
죽였죠. 왜냐면 being 간 뒤에 그의 포지셔널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수동태는 목적어를 끌 수가 없잖아요. 사형식 동사 빼고는. 그래서 A하고 D를 빼고 나니까 B, C의 싸움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보시면 Had the merger with Southern Enterprises succeed. 이상한 문장이에요. 헤드가 왜 앞으로 튀어나옵니까? 지금 도대체 문장에 주어부터 나왔어야지. 아니, 어디 헤드가? 뭐야 이거?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법은 아, 이렇게 됐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을 만드는 가정법을 만든 애가 if예요. 근데 if가 들어가는 가정법, if 이상해. 돌연변이야. 그래서 원래는 if, the merger, had succeeded 이런 문장이었을 거야. 정상적인 문장. 근데 얘가 if가 미쳐가지고 자기가 쏙 사라지면서 뒤에 끌었던 동사의 일부를 앞으로 빼는 도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헤드가 있었던 자리가 if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뭐가 쉽다는 얘기야? 당연히 가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가정법은 시제적 공식이 있어요. if절에서 head pp가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절은 head pp보다 한 단계만 올라가 주세요. have pp로요. 그리고요. would, could, might 따위에 조동사를 넣으심으로써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의 느낌을 살리세요. 그게 가정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답 b로 갔어요. 되셨죠? 자, ABCD 보기. 전치사예요. 그럼 빈칸 뒤에만 볼 거예요. 근데 빈칸 뒤 beside, 뭐뭐 옆에. 공간 끄는 거네요. toward, 뭐뭐에, 뭐뭐 편에, 뭐뭐를 향해서 방향을 끄는 애네요. along, 눈에 보이는 뭐뭔가를 쭉 따라가면서 역시 공간이고요. throughout, 대박이지. throughout은 공간만 끌수 있는 것도 아닌데 넓은 장소로 끌 때는 전역에 걸쳐서. 근데 기간도 장난 아니게 끌어. 그래서 기간 끌 때는 그 기간 동안 내내. 빈칸 뒤 decade. 그러니까 공간이 아닌 거 아시죠? 방향이 아닌 거 아시죠? decade는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단위예요. 10년 동안 내내 줄곧. throughout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되셨죠? 빈칸 뒤 reduce를 꾸며야 되나 봐요. 동사, 동사,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을 쫙 벌려서 그 사이에서 그거를 꾸미는 부사들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동사, 동사를 딱 찢어버린 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게 아니고요. 그 동사만 꾸며요. 그 동사만 해석하지 마세요. 그 동사만 봐요. 근데 reduce, increase 같이 증가, 감소의 증감의 계열의 동사들을 꾸밀 때는요, 다른 걸 꾸미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증가했고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에 대한 폭을 제발 꾸며요. 폭을 꾸며줘요. 그래서 폭이 들어가야 정답이 빵빵하게 돼요. 안 그럼 다 틀려요. 폭을 강조할 때 이런 게 있잖아. 증가했을 때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갑자기 늘었어. 그럼 dramatically, dramatically하게 늘었다. 근데 그래프 상에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뭐이 정도 상승 곡선이야. 그럼 상당히 늘었구나. significantly 아니면 considerably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는건 아닌데 이렇게 조금 줄고 조금 늘었어. slightly 이렇게 되는 거예요. dramatically, significantly, considerably, slightly 이런 것 중에서 고르시면 되겠어요. 보기 시에 utterly도 완전히 온전히 쏙싹다 모조리 매듭 느낌인데요. 증감의 폭을 꾸밀 수는 없죠. ABCD 보기 보시고요. 자, 이렇게 되네요. 그죠? 문제 풀어보셨으니까 해석이 그닥 쉽지 않다는 건 이해하셨을 거예요. 제가 해석 안한 이유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품사를 아니까. ABCD에서 A하고 D는 to, of로 끝났어요. 얘들 뭔 해석을 하시든 간에 전치사죠. 근데 전치사가 과연 주어동사를 끌수 있을까요? 전치사 못 끌어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란 뜻의 after all. 어떡할 거야, 부사를. 콤마 붙여요. 문장 앞에 부사 나올 때 콤마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정답 C로 갔어요. 대수로 끝난 애들은 접속사가 되니까. provided that은 만약 무엇을 가정한다면이라고 해서 if하고 흡사한 접속사고요. 보기 대 subsequent to는 무엇에 잇따르는 이런 느낌의 전치사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명사밖에는 끌 수가 없습니다. 역시 문법은 중요하죠. 토익에 자주 나오는 접속 부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 뒤에 콤마를 붙이고 주어 동사를 마치 접속사 같은 자리에서 끌어줬다. 이런 것들을 접속 부사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문 뒤에 나올 때 반드시 이놈의 콤마의 유부를 파악하셔서 콤마가 없으면 빼세요. Furthermore, moreover, 둘다 게다가, therefore, thus, 둘다 그러므로, however, 그러나, nonetheless,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ernatively, 양자 택일로, 그 대신에, in conclusion, 결론은, in fact, 사실상, for example, for instance, 둘다 예를 들면, in short, 요컨대, above all, 무엇보다도,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meanwhile, 이러는 동안, 이 와중에, 한편.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단어 아닌데요. 많이 나온 애들입니다. 자, ABCD 보기를 보시고요. 빈칸 뒤에 contract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야 되나 봅니다. 근데 이 언니가 칭찬을 받았네. praised, 칭찬받다. 왜냐면 이 언니가 securing 해놔서 secure 동사로 확보하다는 뜻이 있지 꼭 secure이 보안이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뭘 확보했느냐면 얘네 업체들하고 굉장히 이러한 계약을 몇 개를 따내가지고 보기 A. arbitrary 지멋대로 임의해 보기 B. spacious 공간이 매우 넓은 보기 C. absent 부재중인 결석한 보기 D. lucrative 굉장히 수익이 되고 돈벌이가 될 만한 짭짤하게 돈에 도움이 되는 돈벌이가 될 만한 수익성이 굉장히 큰 왕건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다. 38번 가겠습니다. ABCD 보기를 보시면 아 싫다 이런 거. 전치사 명사 전치사 싫다. In accordance with 뒤에는 아마 규정 따위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In accordance with는 뭐뭇을 따라서라는 뜻이거든요. With regard to 그 자체로 about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예요. 뭐뭇에 관한이라는 뜻입니다. In place of, 뭐뭐 대신에 란 뜻이죠. 뭐뭐 대신에. By means of, 뭐뭇을 수단으로 해서, 뭐뭐를 통하여 수단을 얘기하는 전치사입니다. 빈칸 바로 앞에 investor들의 earnings가 나왔는데요. apostrophe s 있으면 소유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소유격 뒤에 나오는 애들을 명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earnings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불안감이나 굉장히 안 좋은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칸 뒤에 negotiations가 규정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협상을 따라가거나 협상 대신에 불안감을 갖거나 협상을 통해서 불안감을 갖거나 이게 아니라요. 그 협상에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말이 많고 매듭다. 그래서 검은색 관한이라고 하는 with regard to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토익에 자주 출제되는 전치사, 명사, 전치사 정리했습니다. In accordance with, in compliance with 둘다 규정을 따를 때 쓰는 겁니다. In exchange for 뭐그 대신에 교환해서 In return for 뭐뭇에 대한 답례로서 대가로서 In response to 뭐뭇에 부응하고자 응하고자 응답해서 세 번째 라인 In view of, in light of 뭐뭐 견지에서 둘다 뭐뭐라는 관점에서 With regard to, 뭐뭇에 관해서. 네 번째 라인, in observance of, in honor of, 둘다 뭐뭇을 기념하거나 준수하여. In recognition of, 뭐뭇을 표창하거나 그 사람의 공을 인정하여. 마지막에 in favor of, 뭐뭇을 찬성하고, on behalf of, 뭐뭇을 대표하고, in place of, 뭐뭇 대신.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드디어 part 6, 마지막. 제 오늘 특강에 7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도 시간을 어메이징하게 썼어. 지금 장난 아니게 써가지고요.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 읽기 싫다, 읽기 싫다. 읽기 싫은데, 아, 어떻게, 글의 속성도 아티클. 아티클 아시죠? 장난 아니야, 아티클. 그런데, ABCD 너무 싫다? 왠줄 알아? 다 BPP야. 다 수동태이기 때문에요. 저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이거 시제 갖고 풀어야 되나 봐요. 근데 시제 문제는요. 바로 위에 줄보다는요. 밑에 줄 보시면 더 좋을 수 있어요. 특히나 기사글은요. 다시. 바로 위에 줄 보시지 마시고요. 밑에를 조금 더 읽어보세요. 그럼 빈칸 앞에 Miss Scopter라고 하는 언니가 A group of five finalists. 5명의 최종 후보 중에 선정이 될 건지 선정될지도 모른다는지 선정되는지 선정이 됐는지. 근데 바로 밑에 줄에 The proposals for this new artwork were considered by a panel of city officials and airport administrator. 월이 나왔죠. 여기에 월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 이 유명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뽑혔다라는 과거시제가 돼야만 연결이 될 거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정답을 was selected로 갔어요. 그리고 뒤에도 내용을 보시면 또 Miss Scopter 언니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의 작품은 will be an abstract representation of worldwide travel. 전 세계 여행에 대한 추상적인 어떤 표현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이다. The primary feature of the piece will be a blank model of an airplane wing. 비행기 날개에 대한 이런 모델이다. 어쨌든 이 언니가 하는 거로 내정이 됐으니까 이 언니 얘기만 하지. 5명의 파이널리스트 중에서. 그러니까 was selected가 맞죠. 어쨌든 51번 빈칸된 mode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팔등신 언니들만 말이 아니고요. 그 표본. 견본, 모델 이런 거죠. 제품의 때도. 근데 마를이라고 하는 거 앞에 타인이 너무 귀엽다. 보기 B에 타인이 진짜 이만한 거, 너무 귀여운 거. 장난해. 지금 밑에
10m야, 높이가. 키가 10m야. 걔가 어떻게 타인이야? 그럼 걔 빼고 나면 디지털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죠. 왜? 그냥 공항 안에다 세워놓는, 조각상처럼 만들어서 세워놓는 걸 디지털이라는 첨단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넣을 건 그게 fragile 아니면 concrete의 싸움입니다. concrete는 매우 견고하고 탄탄한 거고요. fragile은요,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좋게 바꾸면 연약한, 더 나아가면 매우 섬세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결국에 센 놈과 약한 놈의 싸움이군요.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만들어진 게 스크랩 페이퍼, 메모 종이 같은 걸 이용해서 막 종이 구부려서 만든 건데. 그래서 정답 프레저요. 파트 6는 5보단 조금 더 읽어야 되긴 합니다. 빈칸 밑에 쪽을 유력하게요. 그래서 빈칸 뒤에 delicateness라고 하는 어휘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그 섬세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fragile이 정답이 맞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delicateness라고 하는 그 섬세함. In as much as, 뭐뭐만큼 많은 아니야? 아니야. In as much as 뭐뭐로 인해. Regardless of, 뭐뭐랑 관련이, 상관이 없이. Aside from, 보기에, 뭐뭐를 외에도, 뭐뭐 외에도. Owing to, because of의 동의어로, 뭐뭐 때문에. 그래서 빈칸 뒤 내가 봤을 때는 이 여자의 제안된 그 sculpture의 delicateness, 섬세함 때문에, the sculptor will construct the sculpture largely on site. It will not be possible to move the easily damaged structure once it has been created.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종이 쪼가리 구부려서 만든 프레자이란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옮기기가 힘들어서 그 자리에서 만들 거다. 너무 섬세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답이 owing to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86는 이 정도는 읽어주셔야만. 그래서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86가요. 좀 그나마 쉬운 질문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먹고 들어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문제 풀 때요. 아시 끝났고요. 바로 뒤에 이어서 애시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AC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AC는 1, 2, 3, 4. 총 100문제죠. AC가 점수가 잘 나와줘야 총점이 좋아집니다. 기본적으로 RC하고 LC가 있을 때요. 많은 학습자분들하고 제 실제 수강생을 데리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요, 빨리 900이 나와야 되는데요. LC가 좀 되거든요, 제가. LC가 좀 돼서 LC는 한 440? 30은 돼요. 근데 RC가 3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RC가 되게, 전 되게 못해요. 뭐 하는 거야? LC는 더 못하네. 이렇게 돼요. LC는 RC보다 감점 기준이 훨씬 더 유해요. 점수 훨씬 더 퍼다주는 파트예요. RC보다. 채점, 감점 기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LC는 다 맞지 않더라도 한두 개 정도에도 만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RC는 얄짤없어요. 바로바로 감점이에요. 그리고 RC가 더 방대하죠. 잡아야 될 스펙트럼이. 외워야 될게 너무 많아. 골머리도 있는 대로 썼고. 그래서 LC가 본인이 430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LC 만점 495, 만점에 430이면 무려 65점이나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거기서 멈춘 상태에서 RC를 늘려야겠어. 그래? 그럼 RC를 제가 열심히 가르쳐서 430을 맞춰봤자, 깔맞춤 해봤자, 시소 균형 맞춰봤자, 430 더하기 430, 860 뭐야? 이렇게 돼야 돼요. LC는 만점에 치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일수록 LC를 엄청나게 같이 연습을 들어가서 만점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 2, 3, 4다 다룰 시간은 없고요. 제가 또 RC를 엄청나게 오래 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AC는 짧게 파트 2하고 4만. 저 짝수에 엄청 민감. 2, 4는 진짜 AC의 꽃입니다. 1, 3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깁니다. 파트 2는 짧은 대화에서 ABC에서 맞는 보기를 골라줘서 대화를 완성시키는 파트로 중복 발음과 유사 발음. 엉망이야. 오답 확률 80%라고 썼지만 저는 95%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에 있었던 발음이 만약에 department야. 근데 ABC 보기 중에서 department가 또 들려. 그럼 완전 구려. 이렇게 되고요. department가 들렸어. 질문에서. 근데 보기에서 갑자기 비슷한 발음으로 apartment래. 아파트하고 부서가 뭔 상관이야? 이건 완전 엉망이야.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음을 다 들어가서 모든 걸 통번역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겹치는 발음. 한 번씩 소관 연습하시고, 주어의 일치, 불일치만 잡아도 7에서 8문제가 정답이다. Why is Mr. Kim? 블라블라블라 물어봤을 때, because I 이러시지 마세요, 제발. because 는다고 정답 되는 게 아니라, Mr. Kim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내 얘기가 왜 나옵니까? 히로 받아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주어 일치만 잘 잡아도 7, 8문제. CJ 일치, 불일치만 들어도 4, 5문제 정답. When will you? 라고 물어봤을 때 will을 못 들으면은 last year인지 next year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시제를 잘 들으면 네다섯 문제가 또 정답. 제가 수업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오답 고르는 애가 진짜 잘하는 거죠. 정답 고르는 것보다. 정답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후로 물어보면은 사람, where은 장소, 이렇게만 안 나와요, 이제는. 너무 바뀌었어요, 시험이. 그래서 오답을 치우고 남는 걸 정답으로 뒤밀어야 돼, 계속. 그런 연습이 돼야 되고요. 위에 세 가지 항목으로 제가 쓴걸 조합해보면, part 2는 앞과 끝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질문 전체를 듣는 것보다도 중복과 유사 발음을 메인 스펙트럼에 넣어놓고서 앞뒤 위주로 잡아서 들으시도록 하시고요. part 4, 되게 어렵죠. 빠른 담화 속에 동의어 변환이 무지막지하게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 중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스피커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I'll call you later. 제가 더 전화 드릴게요. 근데 call이라는 발음을 들었지만 ABCD 보기에는 call은 없고 대신에 비슷한 어휘로 연락하다라는 느낌으로 contact가 나와도 call이 contact니까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된다고. call 발음을 계속 기다린다고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기다려. call contact라고 이렇게 할줄 알아야 되고요. 듣기 전에 미리 문제 보기에 키워드를 찾는다. 이 키워드 방식으로 강의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아닌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AC 방식은 강사들끼리 많이 틀리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키워드를 저만의 키워드로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키워드가 있어야 덜 힘들어요. 미리 읽어놔야 문제의 순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Question 71 to 73 refer to the following announcement. 이랬을 때 71번 정답 맞춰야만 뒤에 72번 나오고 이딴 게 없어요. 파트 4는 난잡하기가 이로 말할 데가 없고 문제 순서가 엉망이에요. 바뀔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숫자 보기 고유 명사 보기는 정답을 바로바로 그냥 타타타 뱉어낸다. 그러니까 숫자로 써져 있는 거에서 그 숫자가 만약에 3:30야. 3시 반. 근데 내가 대화를 듣다가 10분 하나도 안 들려. 근데 누가 3:30 이러잖아. 그럼 바로 뒤에 그 문제의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고유 명사 머리 큰 대문자로 써져 있는 사람 이름, 업체 이름 아니면 숫자 보기 이런 거는 듣자마자 아, 나요 문제 맞춰야겠다. 이런 연습을 좀 하시고요. 파트 2는 먼저 7문제만 제가 킴포인트로 먼저 잡아봤어요. 7문제를 지금 한번 쫙 들으시면서 자, 파트 2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Number 14.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his air conditioner? A. Please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B. We can fill the order on time. C. Didn't he already do that? Number 17. When is the performance review? A. Not until next month. B. I already looked at it. C. In the training center. Number 22. This news story needs to be proofread. A. Is there a problem? B. I think blue would be better. C. That's fantastic news. Number 28. How many workers have signed up for the safety course? A. There was a little accident recently. B. Almost all of them. C. It's free for employees. Number 34. Her report was reviewed, wasn't it? A. No, but I'll do it later. B. That film got great reviews. C. To the project leader. Number 36. Why don't we hold the interviews next Tuesday? A. You were the best candidate. B. It was very informative. C. Okay, let's schedule them for the morning. Number 39. Why isn't there a bathroom on this floor? A. There is, but it's out of order. B. He moved upstairs last week. C. You can find her on the fourth floor. 네, 다 들으셨죠? 일곱 문제였는데, 저랑 같이 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뜯어가면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스크립트를 제공하면서 정답을 어떻게 빨리 빼는지 혹은 어디가 중요한 부분인지를 한번 맞춰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처음에 들었었던 문제인데 확인해보죠. Number 14.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his air conditioner? 이 오빠 발음 어떡해? 엄마 혀가 직선이야. 호주 오빠다. When will까진 들어야 돼. When will까진 들어야 돼요. 자, 다시 질문 확인해 보세요.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his air conditioner?
끝업이 기억나요? 파트는 앞뒤를 잡아야 됩니다. When will Marcus인지 뭔지 얘기하면서 filter, air condition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A. Please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뭐래? Please read the terms and conditions. 조항 및 조건을 읽어주세요. 됐어요. 틀렸어요. 통번역하지 말아요, 제발. 앞뒤 위주로 잡았을 때 너 아까 얘기한 사물이 air conditioner. 근데 conditioner에서 condition 이러지 말아요. 이해가 안 나, 뭔 얘기인지. 유사 발음, 중박 발음 진짜 별로. 그 다음에 B도 들어보죠. B. We can fill the order on time. We can fill the order on time. 제 시간에 order 다 채울 수 있어요. 뭐가요? 뭐가요? 제가 봤을 때는 fill the order. 주문을 해주다란, 주문 양을 채워주다란 얘기인데 그걸 다 해주다. 이해해주다. 근데 fill이요. 아까 에어컨디셔너 필터에서 fill 나온 것 같은데? 유사 발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딱딱딱 뜯어낼 줄 아는 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냥 막연하게 when으로 시작했으니까 시점 골라야지. 이렇게 되면 틀려. 일단 정답은 C겠죠?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이런 경우 A, B를 듣고 C구나. C가 나오기 전에 C야. 이게 진짜 잘하는 거지. 꼭 C까지 들어야 C. 이건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자, 정답에 대한 확신보다는 오답의 확신을 키우시기 바래요. C도 들어보죠. C. Didn't he already do that? Didn't he already do that? 너 그거 이미 다 하지 않았었니? When will Marcus clean the filter in this air conditioner? Didn't you가 아니라 원래 he였습니다. 사실 didn't you가 되면 더 오답이야. 왜냐면 Marcus는 남자애니까 he로 바꿨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들었더라도 정확하게 정답인 걸 파악을 못했더라도 A랑 B가 너무 구려 유사 발음 때문에. Air conditioner, conditions, filter, fill 안 돼 이거. 근데 보기 씨가 didn't you already do that? 그거 다 한 거 아니었어? 야 대박. 내가 상상한 정답이 아니지. 내가 상상한 정답은 그거였는데 when will이니까 next Friday. Today at 2pm 이럴 줄 알았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정답은 나의 상상력과 변수를 자꾸 무참하게 짓밟고 지 멋대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을 고르는 것보다는 오답을 치우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하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들었었던 문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Number 17. When is the performance review? A. Not until next month. B. I already looked at it. C. In the training center. 들으셨나요? When is 어쩌고저쩌고 review. 그거에 대한 정답이었어요. When이니까 또다시 시점이죠. 그런데 정답을 고르시는 것보다는 오답을 치우시는 걸 다시 한번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스크립트 눈으로 보시면 When is a performance review? 인사고과 평가가 언제야? Not until next month. 다음 달까지는 안 하죠. 다음 달은 돼야 하죠. 뭐 정답 되겠네요. I already looked at it. 보기 B죠. 저 그거 이미 봤어요. 뭘 봤단 얘기야. 뭐를. 뭘 봤단 얘기야. 그리고 질문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나 이거 이미 봤어요. 그럼 질문이 performance review가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너 리뷰 다 봤니? 주어를 you라는 걸 넣었을 것 같아요. Have you read the performance review?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정답이에요. 그리고 보기 씨는 in the training center 망했지. In the training center, training center 안에서요. 뭐야? 웬이 질문인데. 그러면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딱 들으면서 진짜 이것도 문제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져줘야 만점이 나옵니다. 예시는요. In the training center이 왜 이상한 애인 취급을 받는 건지 알고 계시죠? When하고 연결했으니까 이런 오명을 받잖아요. 이 애가 정상이 되려면 질문이 뭔지 아시겠죠? Where이라고 물어봐주면 정답이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아니야 별로야 이거보다 아 where의 정답이 나왔구나. 이렇게 어울리는 질문을 유추하시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어쨌든 이 문제의 정답은 not until next month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들어보죠. Number 22. This news story needs to be proofread. 호주가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 오빠를 굉장히 싫어하는 관계로 다시 한번 이 오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This news story needs to be proofread. This news story needs to be proofread. Proofread. P-R-O-O-F, proof, R-E-A-D, read 아니면 PP에 대 read. Proofread, 뭔가 문서가 다 작성된 걸 읽으면서 오류가 있는 것인가, 오타가 있나, 적절하지 않은 정보가 있나 라는 걸 교정하면서 검토해가면서 읽는 작업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을 proofread 합니다.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주어가 this news story, 이 뉴스 스토리는 아무래도 proofread가 돼야 돼.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A서부터 확인해보죠.
A. Is there a problem? B. I think blue would be better. C. That's fantastic news. C는 안 돼. 마음에 안 들어. 정답이 뭐든 간에 C는 안 돼. 왜냐면 아까 주어가 this news story에서 뉴스가 있었는데 보기 C는 정말 fantastic한 뉴스다. 뉴스가 중복됐어. 그래서 C는 안 되고요. A하고 B의 싸움인데 blue will be better. 물론 영국인 언니가 R 발음 안 하거든요. 그래서 better라고 발음이 딱딱 끊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better이든 better든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뭐가요? 근데 보기 A가 is there a problem? 문제라도 있어? 정답이 됐을 겁니다. 22번은 애초에 질문을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proofread가 나와 있고요. 평서문입니다. 물음표가 없죠? 평서문에 진짜 좋은 애가 의문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가셨을 때 평서문에 어울리는 걸 도저히 못 찾겠어. 그러면 강추. 1번 물음표로 올라가는 애. 정답. 2번 맞장구 치는 애. 요거 집어넣어야 좋다. 대화가.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한국말로 하겠어요. 어제 토익 시험 되게 못 봤어. 평소문 맞죠? 나 어제 토익 시험 되게 못 봤어. 망했어. 이랬을 때 어떤 애가 대답을 했어. 걔가 내 진정한 친구면 이럴 수 없다. 나 어제 토익 시험 못 봤어. 그래 알았어.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래 알았어. 너랑 절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 친구가. 짜증나잖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평소문으로 하나 더. 어저께 토익 시험 망한 것 같아. 근데 내 친구라는 인간이 난 굉장하게 잘 봤다. 너무 싫다 진짜. 이해 가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대화가 훈훈하게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려면 물어봐주면 또 그렇게 나한테 애정 충만하다. 나 어저께 토익 시험 되게 못 봤어. 왜? 시간 없어서 찍었어? 시간 부족해서? 그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다 틀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어저께 시험 못 봤어. 그럼 지가 아무리 잘 봤어도 내 친구면 동고동락 하셔야지 나하고. 그러면 걔가 나한테 어떻게 난 더 망했어야 나도 이러면 굉장히 사이돈독하게 친구 사이가 유지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좋은 대화 세트는 맞장구 형태 me too 뭐 이런 거 아니면은 그러니 물어봐주는 애 이렇게 하면은 정답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 다음 문제 Number 28 How many workers have signed up for the safety course? A. There was a little accident recently. B. Almost all of them. C. It's free for employees. 네. 네. How many workers로 시작했습니다. How many workers. 근데 how many workers니까 얼마나 많은이라는 개수나 인원수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how many workers에서 제가 원하는 꿈의 정답은 5 아니면 10. 아니면 20 이렇게 정확히 숫자로 얘기해 주길 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의 변수를 뛰어넘을 수 있죠. 그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all, almost, every 이런 게 들어가면 그냥 전부 다 했어. 몇 명이나 했어? 그냥 전부 다 했어. 그럼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이에요. 나머지 오답을 찾는 연습이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강조를 해드렸고요. 모든 질문은 정답이 나오더라도 이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앞과 뒤를 항상 머릿속으로 잡아 뜯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How many workers? Safety class. How many workers? Safety class. ABC 보기 중에서 보기 C는 망했어요. It's free for employees. 직원들한테는 다 공짜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기 C 듣고 나서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얘가 왜 이렇게 비정상이 됐는지 얘의 오명을 빨리 벗겨요. 얘하고 어울리는 질문을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그게 정말 고급 과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한테 공짜라는 얘기를 할 거면 어차피 돈에 관련된 얘기잖아. 공짜라는 것도. 그럼 제가 봤을 땐 질문이 How many workers가 아니고요 How much였을 거예요. 이거 얼마 들죠? 물어봐야 직원들은 다 공짜입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습하실 줄 알아야 훨씬 잘하는 거고요. 보기 A는 액시던트가 있었어요. 알겠다. 난 질문 알겠어. 이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저는 Y로 넣겠습니다. 질문은. 왜 세이프티 클래스가 열리는 거예요? 왜 안전실습하고 안전수업 왜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딱 좋아. 그래서 이걸 유추하는 연습을 항상 하시고요. All, every 같은 놈 여기 나왔다. All. 그러면 how many의 정답으로 매우 좋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34 Her report was reviewed, wasn't it? A. No, but I'll do it later. B. That film got great reviews. C. To the project leader. 제가 들은 거는 her report was reviewed. 어쩌고저쩌고 wasn't it?
근데 ABC 중에 정답이 저한테 임팩트로 남은 게 아니고 보기 B인가 어딘가에서 review 발음이 겹쳤어요.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복 발음이. 그리고 보기 C는 to 누구누구 leader, 프로젝트 리더한테요. 그럼 난 질문이 아무리 생각해도 걔 리포트 리뷰 끝났어요?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이거 누구한테 리포트 내야 돼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확인해보죠. 자, 34번입니다. Her report was reviewed, wasn't it? 네, 보기 A가 no, but I will do it later.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보기 B는 that film got great reviews. 그 영화는 리뷰를 진짜 리뷰 중복. 보기 C의 to the project leader. 에서 leader이 사람 명사죠. 프로젝트 리더한테요. 그러면 누구한테 후의 계열로 물어봤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A로 가겠습니다.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답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들어보죠. Number 36. Why don't we hold the interviews next Tuesday? 지금 혹시 A. 질문한 언니가 why라 그랬냐 아니면 why don't we라 그랬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Why don't we hold the interviews next Tuesday? Why don't we hold the interviews next Tuesday? 이건데 why don't we로 물어봤으니까 너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할까? 제안입니다. 제안을 했으면 그 사람을 너무 창피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안한 사람에 대해서 그 제안이 좋으면 좋다라고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션을 취해 주셔야만 정답이 되고요. 그 제안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면 왜 마음에 안 드는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얘기하시면 정답인 게 없습니다. 이해 가셨죠? 뭔 얘기인지. 야, 우리 엘리베이터 탈까? Why don't we take the elevator? 엘리베이터 탈까? 사무실까지? 했더니. 그랬을 때, 오케이, 좋아. 정답.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단이 낫지 않겠니? 이게 정답.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why don't we만 잘 들으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A. You were the best candidate. B. It was very informative. C. Okay, let's schedule them for the morning. 네, C로 가겠습니다. OK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기 C에서 영국언이다 보니까 schedule, 이거를 schedule이라고 발음하네요. 이런 것도 따라할 수 있어야 내 혀가 움직일 줄 알아야 그 발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you were the best candidate. 너가 가장 최고 지원자였어. 어쩌라고 지금 보기 B에 it was very informative. 굉장히 유익했어요. 그럴 거면 인터뷰 과정. 어떠셨어요? How?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나오는 답변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고득점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 것도 듣겠습니다. Number 39. Why isn't there a bathroom on this floor? A. There is, but it's out of order. B. He moved upstairs last week. C. You can find her on the fourth floor. 맘에 안 들어, C는. 왠 줄 알아? 질문에 floor이라는 발음이 있었는데 보기 C도 floor이래. 이걸 잡아내요. 이걸 잡아내요. 통번역하지 말고. 보기 B가 제가 왜 틀렸는지 기억나죠? 저는 구린 것만 딱딱딱 잡아서 외워서 그 자리에서 각인이 들어가는 스타일이지 통번역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더 오래 가요. 보기 B가 he래요. 베스룸 물어봐놓고 화장실이 남친일 수 없는데 he래. 그래서 정답이 A입니다. A 기억도 안 나요, 저는. B하고 C가 기억이 남습니다. Why isn't there a bathroom on this floor? 이 층에는 왜 화장실이 없어요? 보기 C. You can find her on the fourth floor. her까지 있었으니까 완전 설상가상이네. 근데 4층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럴 거면 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디 가면 제가 그 여자분을 볼 수 있어요? floor 중복. 보기 B. he 웬일이야. 베스룸이 남친이야. 그래서 he 안 되고 he moved upstairs last week. 에서 last week로 끝났다면은 질문이 뭐 when이라고 물어봤대거나 아니면 why isn't there Thomas? 토마스 왜 없어 여기? 이런 식으로 사람의 부재를 물어봤겠죠. 그래서 정답은 there is 원래 있었는데 it's out of order 망가져요. 있는데 망가져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아주 싫어하는 파트 4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4를 71번서부터 100번까지 쫙 나오지만 저는 시간 관계상 임팩트 있게 3개 정도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트 4는 1인 담화에서 이 빠르게 나오는 랩과 같은 말 중에서 문제와 보기를 눈으로 보면서 멀티태스킹으로 귀로 계속 들어오면서 거기서 맞는 걸 골라주는 정말 짜증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에 제발 문제와 보기를 먼저 메인 스펙트럼을 잡아놓으세요.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먼산 쳐다보시면서 LC 실력이 아무리 좋으셔봤자 듣다 보면 퇴행이 되죠. 뭐가요? 들은 내용이 금방 까먹습니다. 까먹게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재청취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키워드를 잡습니다. 제가 키워드 긋는 부분을 잘 보시고 제가 실강의에서 하는 부분의 일부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실강하고 똑같이 줄을 긋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같이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What meeting? 90번. What information packs? 괜찮죠? 91번. What at the end of the week? 더럽게 중요해. 질문의 끝. 파트 번은요. 그 다음에 아우 길어. 90번에 ABCD 보기 괜찮아. 귀엽잖아. 근데 89번 너무 길어서 듣다가 읽다가 망할 것 같아. 줄여요. 보기 A서부터 To organize convention. 보기 B To discuss companies. C To talk about employees. D To think of firm. 괜찮아요? 앞뒤 그렇습니다. 저는 투부정사 보기를 앞뒤 위주로 그고 그 앞뒤만 계속 듣습니다. 저는. 다 안 들어요. 만약에 제 귀에 정말 클리어하게 pharmaceutical이라는 발음이 들어가도 전 A를 안 찍어요. organize, convention 듣기 전에는. 90번, 짧으니까 냅둘게요. 91번 키워드 그렇습니다. meet supervisors, create packaging, relocate workplace, send speaker. 저 여기 그었고요. ABCD 보기가 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화된 문법의 이 보기도 앞뒤가 키포인트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위주로 긋는 보기가 많은 거네요. 질문의 끄덕이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왜 이렇게 손눈끼치게 중요한지. 대화가 시작했어. 근데 대화 시작하자마자 자 여러분 인포메이션 팩스에서요. 이게 첫 마디야. 인포메이션 팩스에서요. 그럼 너 제발 89번 무시하시고 90번 먼저 푸세요. 걔 정답이 먼저 나옵니다. 파트 4는 질문의 끝어휘가 우리 귀에 쏙 박히는 순간 바로 앞뒤에서 그 문제의 정답이 빠르게 도달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끝어휘를 동그라미 쳐놓거나 그어놓으신 분들은 훨씬 더 변형에 버티기가 쉽죠. 미리 다 힌트는 드렸기 때문에 한번 저랑 같이 들어보시고 정답이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Questions 89 through 91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Good morning, everyone, and thanks for coming in early for this important meeting. As you all know, our firm will merge with Silas Diagnostics Incorporated at the beginning of next year, forming the largest pharmaceutical firm in the United States. We have several matters to take care of prior to this transition, in addition to the hiring of new workers and the relocation to larger laboratories. We need to put forward our thoughts regarding the new company's name and branding. So I'd like to start off by showing you some potential new logos. You can find these in your information packs. We will briefly discuss the merits of each design today, but I'd like you to give the matter some further thought and then email me with your final decision by 5 p.m. this Friday. Now let's begin. Number 89. What is the main reason for the meeting? 그리고 또 그러겠죠. Number 90. What can the listeners find in the information packs? 이거를 읽어줄 때 답 골라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 나올 때 이미 다 고르고 그 다음 문제를 읽어요. 차라리. 이해가셨죠? 스크립트. 제가 싫어하는 스크립트. 질문의 끄덕이 미팅이 첫 번째 문제였죠. 미팅 얘기하자마자 Our firm will merge with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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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하고 합병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pharmaceutical firm이 될 거야. 막 헛소리 하다가 We have several matters to take care of prior to this transition. 변화. 이 변화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아무래도 take care of 뭔가 관리해야 되고 좀 신경 써야 될 모든 요소들이 있어요. In addition to the hiring of new workers and the relocation to larger laboratories, we need to put forward our thoughts regarding the new company's name and branding. 우리가 회사들이 합쳐지니까 이거저거 다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회사에 대해서 이리저리 새롭게 바뀌는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논의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I'd like to start off by showing you some potential new logos. 로고 바로 뒤에 얼마 못 가서 못 버티고 information packs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면서 역시 질문의 끊어위는 바로 앞뒤로 정답을 연결합니다. We will briefly discuss the merits of each design today, but I'd like you to give the matter some further thought. 좀 더 생각해보고 and then email me, 나한테 이메일 보내줘. With your final decision을 by 5 p.m. this Friday. 이번 금요일날 5시까지 빨리 보내 이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금요일은 월화수목금까지 있는 주 중에서 마지막 요일이죠. 89번 meeting 뒤에 우리가 들은 걸 조합하면 discuss two companies emerging. 90번 information packet 바로 앞에서 들은 거는 logo designs. 91번 what should the listeners do before the end of the week? 그래서 end of the week가 오면 일이니 this Friday로 바뀌었어.
paraphrasing. 동의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보내라는 걸 잘 잡으면 send. 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메일이니까. 그래서 정답 D로 왔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피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파트 4는 단어의 변형을 잘 버텨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남아요. 자, 92에서 94번. 문제 먼저 읽으실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문제 먼저 읽으시게끔 화면을 잠깐 정지해 놓으시고라도 읽어보신 다음에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먼저 공개하지 않고 그냥 듣겠습니다. Questions 92 through 94 refer to the following introduction. Next, I'd like to welcome Mariella Laudrup to the studio. Ms. Laudrup is the founder of the Angel's Touch Candle Company. Angel's Touch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with its all-natural coconut-scented candles, which are free from synthetic dyes and fragrances. They also do not contain paraffin wax, a potentially harmful substance contained in most other candles. Ms. Laudrup will discuss how she quit her stable job as an accountant so that she could work from home and be closer to her children. Later, you will have the chance to call us here in the studio and take part in a contest to win a gift set of Angel's Touch candles. Number 92. What does the speaker mention about Angel's Touch candles? 키워드 안 그으니까 쉽진 않아요. Next, I'd like to welcome 사람 이름 to the studio 얘기하고 이 사람이 founder of Angel's Touch Candle 고유명사 나왔고 Angel's Touch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with its own natural 천연 coconut scented candles which are free from synthetic dyes 뭐래? Fragrances 모르겠어. They also do not contain paraffin wax 미치겠다. A potentially harmful substance contained in most other candles. 어려워. Ms. Randrup will discuss how she quit her stable job as an accountant so that she could work from home and be closer to her children. Later, you will have the chance to call us here in the studio and take part in a contest to win a gift set. 오브 어쩌고 저쩌고 끝. 키워드 읽겠습니다. 키워드에 맞춰서 정답이 나와야죠. 아, 머리가 큰 대문자 나오면 정답이 가깝게 나와야 돼. 그런데 ABCD 너무 길어. 키워드 그을게요. Around the world. Organic ingredients. Different fragrances. Types of candles. 여기서 가깝게 들린 걸 답으로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쪽에다 줄을 그은 이유는 잘 보시면 ABCD 주어가 다 똑같거든요. ABCD 주어가 다 똑같은 문장 보기는 앞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쪽이 중요합니다. 93번. Start all business라고 하는 끄더미 뒤에 키워드 있습니다. Overpriced. Her earnings. At home. Previous job. 주어가 쉬라서 뒤에 그었습니다. 94번. What listeners invited to do. 뭐 하는 걸 권장받는가. 명령문 보기 동사 원형 앞뒤 그으면 Ask questions. Visit store. Attend lounge. Enter competition.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92번에 아까 들었었던 부분에 의거해보면 Ms. Laudrup is the founder of the Angel's Touch Candle Company. 나오고 Angel's Touch has achieved considerable success with its all-natural coconut-scented 가깝게 들리는 게 natural coconut. 거기서 organic ingredients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93번 나오는 순간 Do not contain paraffin wax. 그, 줄 그은 A potentially 보세요. harmful substance contained in most other candles. Ms. Laudrup will discuss how she quit her stable job as an accountant so that she could work from home. 들리죠? 그거 낫죠? 답으로 하세요. Work from home을. 그 다음에 Later, you will have the chance to call us here in the studio and take part in a contest. Take part in a contest. Contest는 시합과 대회니까 competition 동의어죠. 92번 B, 93번 C, 94번 D 이렇게 됩니다. 키워드 잘 그으시면 훨씬 낫죠? 마지막 피스인 98에서 100번 제 화면을 정지하시고라서도 키워드 확인해 보시면서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98 through 100 refer to the following talk.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welcome you all to Cluny Cathedral. My name is Jonathan, and I have the pleasure of showing you around this beautiful historic building today. The cathedral was constructed in the late 15th century and has been well preserved over the years. In fact, almost all of the original structure is intact.
except for the East Chapel's roof, which is due to be fixed next month. At the end of the tour, we will stop by the gift store, where you can pick up some souvenirs and buy some snacks. I will also give each of you a complimentary collection of 6 colorful postcards that show the exquisite beauty of the cathedral. Number 98. Who most likely is the speaker? I'd like to welcome you all to Odi. My name is Jonathan, and I have the pleasure of showing you around.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겠다는 얘기니까 이 사람이 누굴지.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서, constructed in the late 15th century and has been well preserved over the years. In fact, almost all of the original structure is intact. 뭔가 손상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 Except for the east chapel's roof, which is due to be fixed next month. 질문에 끄덕이 놓치면 이렇게 된다. Next month 바로 앞에 너가 두는 게 fix입니다. 고쳐야 된다는 얘기,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At the end of the tour, we'll stop by the gift store where you can pick up some souvenirs. 기념품을 pick up,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냥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Buy some snacks. I'll also give you, 기부가 이제 주는 거다. 그럼 이제 받는 게 나오네요. Each of you a complimentary, 공짜로 collection of 6 colorful postcards. 엽서를 주겠다. Who speaker? Tour guide. 99번, according to speaker, what will happen next month? Next month 바로 앞에 우리가 들은 게 fix 아니었어요? Fix 동의어 찾아요. Repairs, C가 답입니다. 그리고 100번, 사는 거 말고 내가 그냥 준다 그런 거 골라요. 리스너 입장에서는 받는 거, postcards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화 시작하기 전에 먼저 키워드 잡고 들으시는 게 훨씬 낫고요. 동의로 조금씩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휘빨이 없으면 끝나는 거죠, 파트4는요. 그래서 같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됐을 때는 또 더 새로운 강의 아니면 또 다른 파트를 조금 더 다룰 수 있게끔 하면 와가지고 또 좋은 데뷔 특강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